생각인데 지금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안 나온 거 보면은 여기 데리고 오는 게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 아닐까? 아 그러네요. 아 뭐야 개고생했네 진짜 씨.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길래 생각해봤는데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건가? 왜안 되지? 안만 찾아드렸는데 역시 한 명씩이었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개고생했지? 티셔츠 얻었어 일단. 나중에 바지도 얻나 그러면? 일단 다 말걸어봐 그러면. 어? 됐다. 내게 모든 걸 맡겨. 될것 같은데? 아싸 그냥. 쉽네. 엄청 가까이 있네. 얘 건물 근처로 가기 쉬우라고 이렇게 빨리 쉽게 해놨구나. 괜히 고생했네. 한 명도 왔어. 뭐 아이템 줄줄 알았는데 안 주네? 마지막 한 명도 데리고 와볼까? 세 명? 네 명? 얼마나 필요하지? 마지막이면 좋겠어. 보통 한두 명, 세 명이 마지막이라 또더더 갖고 오라는 거면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뭔가 알 같네. 아니 물건 같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카메라 왜 켜져? 플래시. 내게 모든 걸 맡겨. 됐다. 뭐 물건도 안 주고 포인트도 안 주고 선행표도 좀 주고 데코라운 분은 이제 세 명째. 더 필요한가? 어? 됐다. 세 명까지인가 보다. 힘들까 봐. 쉽게 해줬네. 대단해요. 스토리지는 보자. 힘들어서. 아 힘들어. 쌍둥이야? 걔 똑같이 생겼어. 또. 그래. 세명 갖고 할당량이래. 선택받은 자 어쩌고 이러면서 어이없네. 아 이제 뇌물 캐시니 남았어. 큰일 났어. 올 때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지. 활약은 뭐 3명 데리고 왔는데 꼴탱이 없네. 네. 이 사기꾼 당장 정체를 밝혀. 손가락질 나빠 주인공아. 의외로 태연한 자세. 주인공 당황했죠? 똘끼 넘쳐서. 사회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좋다. 눈이 돌아 있어 무서워. 갑자기 나 사이비 종교 교주대라고? 내가 이끄는 편이 나은 것 같으니까 맡아줄게. 내 갑자기 나한테 왜 맡기는 거임?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세상을 위한 일인 것 마냥 사이코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선행 포인트 100점? 나 선행하고 싶지 않은데. 대표의 의자 앉아. 자신들만을 위해라. 아 나만을 위해라. 사는 포인트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아, 이 사는 포인트 너무 많이 쌓여. 뭐야 이게? 필요 없어. 가. 괜히 온것 같아. 금고 열어. 현금 100, 1000. 아, 눈 아파.
3천만엔 가져간다. 사파이어 반지 가져. 아, 캠포인트 100점 왔어. 깎였다. 가져. 300만엔인가? 3천만엔이 아니라. 몰라, 일단 닫어. 뭐 없네 이제. 사파이어 반지 아까 벗겨야지. 그 백이회 옷도 입어야지. 입어. 저게 구리다. 껴. 이게 더 이쁜데? 아쿠아마린 반지. 사파이어 반지. 사파이어 반지 안 껴봤으니까 일단 끼자. 아 이거 뭐야, 되게 이상해 지금. 입은 옷 되게 이상해. 나가자 이제. 뭐 할 거 없다. 나가. 어차피 아킹에서 다 깎아먹을 거. 선행하지 마. 따라따라따따. 대표님, 회원을 있어서 행복해요. 이러고 있네. 딱히 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나가 이제. 저 그 사람 대체 뭐야? 사이코야? 얘 갑자기 나한테 맡기고 가. 올탱이 없네. 그냥 여기 악행하러 온대요? 물건 털고? 이제 뭐하지? 저 넘어가야 되는데. 돌아다녀 볼게요 또 이제 혼자. 일단 3천만원 얻었으니까 그 공원 가서 살까? 주식? 30만원 아니고 3천만원이었어. 번역오류도 내 잘못 본 건지. 일단 공원에 가서 그러면 그 사 주식. 아까 돈 모자랐잖아. 아 캠프도 쌓고. 아 개꿀. 공원에 여기에 아저씨 있었어. 내가 살게 주식. 어 살게. 아싸. 사줘서 고마워. 이제 필요 없어? 돈 쓸데 없어서 샀다 그냥. 1,000,000엔인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차피 남아 돌아서 돈이 지금. 얼마 있냐 돈. 돈이 안, 아 써있다. 아이 하고 플래시 터쳐줘. 소지금 2,921,8573엔. 돈이 겁나 짱 많아. 끝날 때쯤 되니까. 백이에 다시 가봐야 되나? 너무 뭔가 허전하고 시시하게 끝난 느낌이라. 뭔가 허접하게 끝났어. 다시 가볼까, 백이에? 뭔가 허접하게 끝났어. 여기 말고 솔직히 하지. 할 일이 없는데, 더 이상. 어? 여기 또 있다. 아, 또 나갔다 들어와야 돼? 어이가 없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짜증나네. 안 왔으면 또 모르는 거잖아. 아, 개고생할 뻔해서 밖에 나가서. 큰일 날 거야. 내 직감이 좋았다. 운이 좋았네 정말. 노력해. 풀어주면 아킹 포인트 막 선행 포인트 오를 것 같아서 싫어. 아이 무서워. 이렇게까지 신봉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민망하고 무리하고 당황스럽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어떡해. 뭐야 이런 건 다 사입이잖아. 진정하십시오 나 씨씨. 다음에 너 뭐라고 하는데 너는. 나 씨씨 진정하세요. 난 들어가 무시하고? 여기 분위기 오늘 축제야 근데. 이제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되나 그러고? 나다 해야 되나? 이 방 이제 뭐 없어 더 이상. 선행 포인트 왜 쌓이는 거야 여기서 대체. 사이비라는데 저기 밖에서 사람들 말로는. 근데 느낌도 사이비 같아 솔직히. 음식도 이렇게 많고. 대표님 멋지세요. 나쁘지 않을지도? 라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어쩌라고. 사이비인데 어떻게 다시 나갔다 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어 됐다. 아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구나. 역시 또 와? 똑같은 말 또 해? 너무 고개가 숙여집니다. 풀어주세요 해야 되나 보다. 스토리 진행이 안 되네.
아이 뭐야. 나쁜 짓 계속 할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건가. 다시 들어와. 나왔다 들어왔다 해. 나왔다 다시 들어와. 풀어달라 해 그러고. 답정 너 진짜 씨. 똑같은 대사 하는 거. 풀어주세요 그냥. 나한테 시대? 그럼 풀어주는 건 그만두겠어. 이 뭐야 다시 나. 좋은 일 하려면 계속 좋은 일 해라 이건가? 다시 나다 들어왔다 해야 돼. 아우 귀찮아. 이 짓을 며칠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답정 너. 풀어주세요. 풀어줘. 아, 선행 포인트 싫어, 40점. 무너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거. 지 맘대로 치우고 가? 치웠네. 혼자 치우기 힘들었네. 봐봐요. 하. 나 잡혀 가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대표라면서 세워주더니 어이가 없네. 이래서 나한테 대표 자리 줬나 보다. 여태 거 뻔히 알아서. 나또 도망가? 지겨운 도망. 비켜. 아니 도망도 못 가긴 하네. 올라가? 넌 자식들. 아, 다 쫓아와. 아, 망했다. 아, 맞아 죽었어. 어이없네. 어디로 도망가야 돼? 나라, 이거 위기에 썰 때, 아니, 나왔을 때 나오는 음악, 위기 처했을 때. 아, 맞아도 졸려서. 당황스러워.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음악. 너무 지겨워요. 똑같아. 드드드드드 지쳐.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야 돼 도대체. 의사야? 풀어준 사람이? 서있네. 소리 목소리 봐.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배신자다 뭐 이러는 거야? 어? 이쪽인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네 길을. 지진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데. 배신자 놈 그러네. 아 여기 사람들 개 많아. 아씨 진짜. 아 힘들었다.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하니까 되네. 근데 이 음악 이제 지겨워. 이제 하도 많이 들었어. 약간 그게 물 있을 때까지는 보트 타고 돌아다닐 때까지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게 지겨워. 지치고 로딩 겁나. 그리고 겁나 길어. 앞으로 가 제발 이제.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하, 45분입니다. 벌써 7시 다 돼가. 미쳤다 진짜 힘들다. 할머니? 움짤이가 사나워질 거. 아이 보상 요구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말로 안 하고 보상을 노리고 도와주지만 어쨌든 선행은 선행이에요. 아케인 포인트 2점. 그래도 도와주잖아. 왜이 집으로 가면 제 집이 나와요. 사이비한테 쫓기고 갑자기 집 찾고 뚜렷 터지고. 외진 때문에 집에 못 갔대. 다쳤대. 할머니 그래도 불쌍한데 데려다 주자. 앞으로 좀만 가면 되네. 느려가지고. 주인공 진짜 인생 참 기구하게 사네. 힘들게. 시어머님? 좋고? 나쁜 년.
나쁘네. 이거다. 신부와 고약한 며느리구만. 이렇게 생각해.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악행하지만. 아리가또. 잘 것도 없다고. 아시어머니 들어오면은 남편은 힘도 없고 뭔가 불쌍한데. 모퉁이 돌면 상전가 넘어있대. 말 걸어봐. 사토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린대. 그리고 막 이상하게 안 된다. 아파트 관리 대체 뭐부터 정리해야 할지. 이 정도 됐으면은 뭐 관리할 그게 없어요 아저씨. 오토니 돌면 상점가? 여기야? 지진. 아이씨, 이렇게 도와주는데 지진이 뒤로 가지. 일단 지나가. 느려 터져가지고 이럴 때 지진이 나오네. 여기 상점가야, 여기가? 저장 포인트 있는 거 보고 나 딴 데인 줄 알았다. 아니, 왔던 데인 줄 알았다. 여긴가? 일로? 절로 쭉 돌아갔어야 된 것 같은데 그냥 일로 넘어왔어. 여기가 더 가까워 보여가지고. 여긴가? 달리기도 안 돼. 물길도 있고 답답해. 아저씨 상점가 어디예요? 알려줘요. 저희 계단 위에요? 올라가기 힘들다고? 싫다고? 올라가. 내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기 싫으면. 내가 올라가. 여기 아줌마 있다. 할로. 와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네. 병원 데려다 주다가. 하이. 재촉하는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위험하게.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떨어져 내려가. 큰일 났네, 이거. 가는 거 힘들어. 일로. 나타노? 여긴 것 같은데? 상점가? 안창고? 여긴가? 근데 여기 할머니 데리고 올라가는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빠의 문? 문이 망가져서 안 열린대. 여기 맞나 보다. 네, 빠야. 병원 아니야? 아, 근처 병원인가? 이 사람은? 그 나쁜 새끼 또 왔네. 진짜 얄쌉하게 생겼어. 뭐 하길래 시타래. 아, 스킵 안 돼. 저 사람 보기 싫은데. 털고 나온 거야? 예상이. 들어가. 아이템 훔쳐야지, 나도. 오, 예. 내가 더 나쁜 여자다. 오, 예. 여기 안에 뭐 있어? 아, 변기밖에 없네. 화장실 어차피 가야 되네. 가자, 간 김에. 잠깐 내려달라 하고, 가. 크게 기미가 보인대. 이 형 온 거, 이렇게 게이지 보고 온 거거든요? 온 거는 게이지 보고 온 게 아닌데, 왔을 때 딱 게이지가 보였거든요? 할머니랑 오면서. 원래 이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왕 온 김에 그냥 화장실 들렸어. 계산대 아무것도 없어? 가면? 아싸. 모자인가, 이거? 이제 화면 다 보이네. 보자기네. 그거네, 가면 보자기. 일본 전통 어쩌고. 유명한 거. 일단은, 여기서 내려. 가. 다시 또 올라가. 아이템으로 들어온 데네,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았어. 지진 나긴 해서 어차피 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근처로. 근데 여기는 넘어가야지 병원인가 보다. 저 편의점 빌려 나오는 거 보니까. 나츠즈 이센. 다, 이닝바. 키요 할머니. 손주가 따라오래, 기다리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따라오래. 병원이 여기 있대. 겁나 빨리 가네, 이 나쁜 놈. 할머니 데리고 가는데. 모자. 헬멧. 아싸. 어디까지 가? 이거 조합 아무리해도 안 되던데. 재료 부족해갖고. 드디어 얻었다, 아싸. 이거 조합해서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재료가 하나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오, 예. 드디어 얻었어. 얻고 싶었는데. 좋아, 여기서 내가 이제 못 얻은 건 없다.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네. 물인데 엄청 얇구나. 나 뭐 그림인 줄 알았어. 너무 얕아가지고. 색깔이 진해서 그래. 여기 아니야? 저 있네. 너무 빨라, 너.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가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니? 그래도 기다려주니까 착하네. 무거우니까 느리지, 이놈아. 할머니 여기까지는 걸어가세요. 가깝잖아요. 악행짓. 달리기도 안 돼. 아, 답답해. 아, 제가 어깨 아파서 좀 일어날게요, 이제. 소파에 좀 있었는데. 누우니까 더 아파. 올라가. 가자. 올라가자. 오른쪽으로 가면 병원이 나와요. 할머니 떨어뜨리면 안 돼. 기다리고 있을게. 아, 잠깐 세희야. 기운 넘치는구나. 착하네, 얘가 그래도. 여기 누구세요? 삥 뜯는 거 아니죠, 또 좀. 아니네, 아는 사람이네. 어, 리어카다. 점점? 말 걸 수 있어? 말 못 꺼내. 삐삐. 알았어, 알았어. 보자기 언제 뵀어? 나 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살균환자도 안 했는데. 여기 아니야? 기울어진 도시. 병원 저쪽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하얀색. 어, 맞네. 느낌이. 비켜, 이씨. 다 비켜. 그 편의점 빌런은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그냥 그 무시하고 가는 거야? 어, 속이 안 좋은가? 왜 그러지? 갑자기 막 몰라, 막. 심심해.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아, 내가 터졌어. 보통에 오른쪽 돌면 된다며. 이렇게 가면 빨리 가지나? 아, 되네. 이쪽에는 안 쓰는 거고 이쪽 길로 빨리 가는 거구나. 오, 오른쪽 모퉁이가 어딘데? 말도 못 걸. 여기서 일로 가서 저쪽 맞는 거 같은데 가는 게? 이쪽으로 가볼까? 안 되네. 막혀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맞나? 어, 여기 맞나 보다. 지진하는 거 보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여기 아니네? 어디가 무너지는겨? 여기 앞에?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봐. 정리로. 어, 여기로 가나 보다. 넘어가는 길이 없었어. 와우. 유리 카톤 튀기는 거 봐. 맞으면 체력 달겠지? 100%? 와, 진짜 힘든 일 한다, 주인공. 이 보자기를 착용한다 안 했는데, 할머니 대신, 할머니 짐이구나, 이거. 어쩐지 착용한다라 안 했는데. 할머니 손에 든 거 뭐예요, 근데 파란 거. 가방이야? 또 짐이야? 이거 일단 난 착용한다 안 했는데, 착용도 있어. 근데 여긴 거 같아. 모르겠고. 병원이, 아, 병원 아니라 아주 깜짝 놀랐네. 여기가 병원이랍니다, 이러네. 다행이고. 할머니 짐인가 봐, 어디가 그 보자기는. 방금 할머니 투명거리에서 안 보였어. 히마와리 종합병원. 그, 해바라기? 어, 이럴수가. 아, 이 젠장. 유산상속자로 지정해주신다면 대표소로 가드리겠습니다. 알겠대. 와, 대박. 나 포옹 시켜준대. 대박인데. 여기 대피소로 쓰고 있어서 못 들어가. 진료도 못 보고. 아쉽다. 저희 안에 의사 돌아다니는, 대놓고 돌아다니는데. 초등학교 쪽으로 가라고? 초등학교에는 의사가 있어? 어이가 없네. 다시 이거 타면 안 돼? 타. 이거 타. 태워. 아. 이따 두제. 어이가 없네. 초등학교가 어딘데, 그래서. 종합병원. 여기 아니야? 초등학교? 아파트 같기도 하고. 저희 다 무너진 데가 초등학교 아니야?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저기 막혀있는 것 같고. 일로 넘어가야 되나 보다. 아, 느려 터졌어. 젠장. 앞으로 쭉 가면 생기나? 저쪽이 초등학교인가? 바로 옆인가? 모르겠다. 이쪽 맞는 것 같아. 무너진 건물 아닐 거고. 그냥 시좁이라서, 시야가 좁아서. 여기 구급차도 있네, 호스피텔. 사람 없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일로 가자. 여기 맞는 것 같아. 일부러 느린 데는 얼마 안 가게 돼 있어, 보통. 왜냐면 이게 힘들까봐. 게임 하는 사람 배려하는 거지, 뭐.
근데 배려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어. 배 탔을 때 배려했었어야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다. 그래도 선행하다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며칠 분량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지치고. 이거 한 번에 깬 사람 많이 없을 텐데, 나처럼. 하루 종일. 생략. 왜 온 거야? 네가 어서 오든 뭔 상관이야? 나눠줄게 없대. 피난소 대피소. 대피소인데 왜 왔어? 응급물자 있을 것 같아서. 할로 아가야 안녕. 엄마를 부를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남자랑 자신밖에 모르는 여자랑 만났네. 진짜 상관없어 이러고. 애한테 말 거니까 엄마 부를 거래. 쟤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나 겁먹을 거다. 청바지 입게 잘했다. 차이나 복장 차림을 돌아다니면 이상했을 것 같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근데 힌트에 청바지는 뭐 백이회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느낌인데. 쫓아오던 사람도 다 지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뭔가 잔인한데? 아니겠지? 문자 나눠줄 거 없다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건 티나죠, 여기서도? 똑같죠? 여긴가 보다. 절로 안에 들어갈까 했는데 아닌가 보다. 시끄러워, 상관하지 마. 아케인 포인트. 오, 예. 뭐라고? 운동장으로 왕진하러 갔어? 진짜 힘들게 한다. 너 왜 안 따야? 둘 다 지쳤어? 일단 운동장 다시 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쌤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저 힘들게. 달려 제발. 너무 느려 터졌어. 할머니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욕설을 퍼붓는 남자. 어이없네. 직업 없네. 올탱이 없어. 저장 포인트 있네. 거의 끝나려. 저장 한번 할까? 계속 안 했는데. 일단은 여기. 어, 맞나? 여기 맞나보네. 저 노란 옷, 설마 저 노란 옷이 의사야? 어, 맞나보네. 여기서 쉬라 그래? 무슨? 어이가 없네. 이 사람은 외국인인 것 같아. 좋은 옷 샀어. 여긴 내 거야. 고 생각하면서 웃는다. 울어졌어? 데이니아 이름이 외국인 맞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캠포인트 올라갔을려나?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나 저거나. 왜 그냥 왔다가 말을 많아? 말이 많아 그냥. 이렇게 하러 왔어? 뭔데 갑자기 까마귀. 이 연출 뭔데? 제니는 안 가? 반말까? 그게 뭐 할 얘기가 있어? 로안. 로안과 할 얘기가 있대. 좋아하나 보다. 외국인들이 많네 여기는. 피로가 안 풀려? 나도. 이 게임을 하니까 피로가 안 풀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 할로 할머니. 대화해. 왜도 빠져러 가? 얘기할로. 체육관? 체육관 맞아. 배급 받으러 다 비켜. 근데 아까 배급 막 날아줄 생각 없다 했잖아. 근데 막 가도 돼? 노란색 옷차림을 무서워한다고?
난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조사할까? 잠겨 있어? 학교 문 잠겨 있고. 저기로 가야 되네, 이거. 진여도 쪽 아니야? 아까 거기는? 체육관이 아니고? 얼른 너무 틈 조그만한 거 못 넘어가는 거 낀다네. 여기구나. 일단 줄 서. 여기가 보건소도 되고 뭐 체육관에서 배급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치료도 받고? 뭐야 또 밀려났어? 처음 본다고? 해치기 당했대 불량집단한테. 어이없네. 맞짱까지 또 기다려? 현실적이야 진짜. 계단게임이랑 현실적 다 만져놨어. 얘 떨어졌어? 해치기 받았다고 황이. 얼탱이 없네. 아 나 데니일인가에 돌아가니 얼탱이 없죠? 이럴 줄 알았죠? 솔직히 나한테 부터 이럴 줄 알았어. 어이가 없네. 저 노란색 옷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거 보니까 호라프리 하지 않을 걸 생각했어. 여기 사람들도 안 알아줄 거라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안 될 줄 알았어. 이제 스토리상 여기가 더 그렇지 뭐 뻔하지. 왜냐면 이 재난 상황이잖아. 왜 안 왔어? 못 받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막 물어봐달래. 얼탱이 없어. 넌 뭐야 손아 보지 마. 눈을 확 그냥 이씨. 나쁜 사람. 저리가. 아까 여기 사람들 말 걸어달라고. 집에 걸러오면 어쩌지 이러네. 가까이 다가가고 싶잖아. 조사한다. 헤드라이트다. 어쩔. 끝? 뜯어가든지 뭐야 이게. 어?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봐. 애원해. 병에 돌 동생 걸린 동생이 병에 걸렸어. 동생 걸리는 거야? 동생이 병에 걸렸어요. 나눠줘. 안 된대. 주먹 봐. 이상한 사람들인데 주먹바 준수가 웃는 거 보니까. 올해 투성이 주먹바를 받았대. 개 짜증나네. 이 사람들 아캠포인트 150점 아니야? 어이가 없네. 이봐 당신은 저번 맛있었어? 으흐흐흐. 얼탱이 없네. 싸다고 말이 온대. 아줌마는 뭐예요? 큰 마음을 먹어주는 주먹바니까 맛있게 먹어야 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만 먹고 준 거라고? 어이가 없네. 아하하하 이러고 있어. 때리고 싶어. 이제 말하러 가? 일로 가? 어디 가? 데니가 또 어디 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여기? 꽉 차서 안 된대. 여기 아니고 그럼. 여기? 못 들어가고. 어 여기 있다. 그만하세요. 응? 10년 나와준다고 만질라고 그런다고? 내 몸을 만지게 해줄게. 눈 감는데 진짜 한 거야? 어이가 없네. 이때야 뭐 좋아하는 거 진짜 얼탱이 없네. 진짜 만지한다고 만지는 거 어이없다. 난 그냥 아캠포인트 올라갈 줄 알고 한 건데 진짜 하는 거. 재난 상황이 미친 사람 잘 있구나 진짜. 여기가 더 아캠이다. 내 아캠보다 여기가 더 아캠포인트다. 너무 충격적이야. 아까는 무서웠어. 내가 더 무섭다 이씨. 이제 어떻게 뭐 하면 돼. 아 쳐다보지 말래 자꾸. 저리가. 아저씨가 저리 가면 되잖아요. 부작위 내가 안 맸는데 자동으로 자꾸 매지네. 저리가 뭐 차에서 자지 않을래 이러고 있어. 여탱이 없네. 또 여기가? 주먹밥 얻었는데 이제 뭐해?
심심하고 이러고 있니? 사람들이 좀 도와주던가. 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배고파. 나도 이제 재난이야. 나도 피난민이야. 예지는 노숙이나에 이러네. 나쁜 놈들. 내 전화가 오지? 알람인가? 태화인, 음식을 찾아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태화인, 아, 쳐다보지 말라고 이런 소리 나가네. 뭐 어떡해 이제. 저장할까 했다? 뭔가 불안해. 저장하고 초등학교. 떠나고. 아까 그 주먹밥 준 사람들? 뭐 시비 거는 거 싫어. 여기 사람한테 가는 건가? 헤드라이트 나갔지 뭐. 뻔하지. 어떻게 그래. 뺄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 잠시만요. 화면에 안 나가. 일단 아, 진동 울려서 핸드폰 뭔가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황했어. 전화 온 줄 알아. 깜놀. 이게 여기 근처에 있고. 이렇게 살펴볼 거 있나? 뭐 하면 돼 이제? 벽타고 오는 거. 외지에 있는 노숙이나에 이러니 나빴다. 벽타기 누르면서 O버튼 계속 눌러. 뒷골목 가볼까? 안 가봤는데? 안 가지네. 벽타고 O버튼 계속 누르자. 혹시 모르잖아. 뭐 발견될지. 구석구석 살펴보자. 나갈까 아니면? 밖으로? 음식이 없을 것 같아? 용건 없고 가. 사람 다 또 대화 걸어봐야 되나? 조사한다. 에이? 이게 왜 올라온 거임? 어떻게 내려와? 아, 내려왔다. 꼬마 외국인. 어른이 많아서 왠지 이상해. 뭐하지? 학교 운동장이나 뛸까? 할 짓이 없는데. 차가 너무 많아 여기. 어? 뭐 있어? 어? 일로 안 와가지고 왔나보다. 아 죄송해. 갑자기 나왔어. 과자 뺏어갔어?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어? 외진이냐고 때리고 데리고 나가네. 왜 남의 과자를 뺏으려고 했어? 혼내. 오해해요. 갖다 줄랬을 뿐이에요. 떨어져 있어서. 지진 때문에 예민해질 것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평소에는 밝고 상냥했대. 하여튼 모두가 있는 곳 돌아갈게요. 돌아가. 모두가 있는 곳 돌아갈까? 왜 화장실 있었네. 몰랐는데. 배변활동 하라고. 모두가 있는 곳 돌아가. 나가줘. 갑자기 이야기하자고? 쿠지나 시동. 주택가. 누
무한의 관계. 하숙하고 있는 곳의 아이. 로안. 유학하러 왔어요. 제가 추천받아서 왔고, 같은 나라 친해졌고, 친구예요. 개인적인 정보. 초등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아왔다. 학생. 없어, 이제. 다 물어봤어. 대화 왜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어? 그제 밝아졌고, 어두워졌어. 어두워진 건 밤이라 밝아진 거는 등등등등. 이럴 거면 왜 나 얘기했니? 왜 나랑 얘기했니? 나시쌤이랑 얘기할 게 있다고 아니 나시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하라 해서 나시쌤이 누군지 이랬는데 대니아로 지나가니까 사람이 있어가고 누르니까 나시쌤이네요. 그런 얘기할까? 이름인데 나시야? 잊고 싶은 이름인데? 눈물을 흘려? 이거 뭐 과장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긴 게 이거밖에 없어. 아, 내 몸을 제일 많이 생각할 게 이걸 할 거고 있다. 나만 생각할게요. 어쨌든 별 상관없을 것 같아. 아켄 포인트 안 늘어날 것 같아. 언니의 생긴 걸까 또 이러네. 몸 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있는 모양이다. 그냥 갈라 그랬는데, 젠장. 이거 뭐야, 불난 거야? 갑자기? 뜬금 없는데? 너 몸 안 좋니? 아니, 너 말고. 오기 말라. 어차피 내가 뜨라고 부탁할 거지? 딴청? 내가 뭐 마시고 싶으니까 갈게. 친절하군요, 이러면. 몸 상태 해보면 배틀병. 외국인? 꼬마 외국인? 네가 안내한다며 어디 있는지 안되면 왜 안 가? 얼탱이 없네. 걱정돼. 그러면서 안 가는 거야? 나 혼자 알아서 가라고? 얼탱이 없네. 제 불난데 가볼까? 물 있는 거 하나. 근데 물은 얘들아, 저 애한테 먹이는 게 아니고 여기 불난데에다가 베야 될 것 같은데? 다 구경 나왔어. 진압할 수 있을까? 여기 뭐 있었네? 나 있는지 몰랐어. 어? 뭐야? 닭장이야? 여기 진작 들어올 거. 뭐지? 어? 아이템 있다. 닭 나침반. 아싸. 근데 이거 닭 나침반이 아니고 닭을 훔쳐온 거 아니야? 고기가 막 돌아가는데? 조사한다. 이제 아무것도 없겠지? 나가 그럼. 개인 좋아하는 거 뭐 잡았다고. 그냥 찾았다고. 근데 닭 나침반 귀여워. 괜찮아. 제일 실감나는 나침반인 것 같아. 어? 이거 있다. 물이 떨어지고 있네. 여기 있는 물을 떨어준다고? 너무 더러운데? 아니, 얼탱이 없네. 밖에서 물 떨어지고 있어. 나만 아는 비닐장소 여기야? 너무 더러운데? 하긴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긴 하지. 또 감지덕지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더럽다. 이런지 몰랐어. 빙빙 돌아가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의 하루. 어? 어, 팔라고? 아, 팔 수 있네. 안 팔아. 돈을 아낄 때가 아니니까 산대. 그러면, 이거 하나 팔아. 어, 진짜 팔리네. 끝? 뭐야. 그냥 거래하는 데였어. 이거 팔면 뭐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튬 팔기보다는 그냥, 혹시 몰라서. 음료수 팔았는데 주스 팔 끝? 어이없네. 한 바퀴 빙글빙글 돌면 뭐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있을 것 같다라기보다 원래 있던 데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거 다 아니 말기 더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돌았는데 다른 사람 찾았어. 오히려 좋아. 근데 이상한 데서 어? 또 뭐 있다. 난도샘? 오 예. 암튼 이상한 거 찾았어. 오히려. 어? 또 뭐 있어. 조사한다. 빗자루? 덱브레시? 이걸로 어떤 거 청소했던 걸까? 몰라. 일단 가. 아무튼 새로운 데를 찾아서 발견했다.
근데 오히려 없을 것 같아. 팔게 없어가지고. 얘, 너 여기 있니? 물.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더러운 물. 물 나와주래. 나와줘? 이건 좀 싸가지 없지만 웃으면서 그냥 건네. 거절한다고 없어. 아, 거절한다 있는데 인성질이 없어. 기적의 물 이러고 있네. 우리 차에 오지 않겠어? 요정 중앙에 있어. 뭐 베풀어서 주네. 이런 물에 마셔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기적의 물 이러고 있네. 어이가 없네. 운동장 가운데에 있다고 차가? 이건가? 이거 아니고. 비켜. 이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구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러던 아저씨. 고민하는 거 봤는데. 올 사람이 있다고? 또? 소문 나야겠는데? 신경 쓰고 웃어. 다 떨어져서 못 줘? 물 들어가? 하, 진짜 신부름 겁나 시키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겨우 이거 들킬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돌아다니다가 몰래 주는 거 이상한 물인 거 들킬 것 같거든요. 뻔한데. 화장실 물 아니야? 그리고 여기 어? 뭐 있다. 빨간 연필. 뭔데 이게? 아이템이야? 귀에 꽂는 건가? 꽂아. 얼굴 쪽에 꽂는 거구나. 귀에. 아싸, 아이템. 돌아다니니까 좋은 거 많이 주네. 뭐 들킬 것 같아. 이거 뜨는데 너무 더러운 물이야. 진짜 뭐야. 화장실 물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기적의 물이 아니라 화장실 물인데. 일로 가면 물건 파는 사람 나오고. 일로 가자 다시. 누가 봐도 화장실 물인데. 여기 대기 타는 거 보면. 근데 여기 다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다. 죄다. 비켜봐. 이런 시간인데 쓰고 있는 모양이다. 다 치우가는 인성. 인성과 우리 아이. 따뜻하게 키워. 여기 잘못 들어갔어. 잘못 눌렀어. 아기, 애한테. 아기래. 아이한테 대박 올라 그랬는데. 좀 괜찮아졌어. 그래도 기적의 물은 맞나? 모르겠다. 딱 중앙으로 다시 가. 사이빙 우주 아니야 또? 지겨운데 그러면 스토리. 구했어? 이 색깔은 기적의 물이 틀림없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아내가 아프대. 애완견도 죽었는데 아내가 아파서 마음이 아팠대. 기적의 물이야? 신기하다. 연구하는 사람? 다 나아달라 그러네. 남자친구? 고액 치료비 주세요. 1460. 아싸, 아킹 포인트. 오, 예. 이따 다시 안 가도 되네, 좋다. 얼탱이 없어. 이 닫아달라고, 이 사람들은? 이만한 사람들은? 여기 줄보다 더 긴데? 다 비켜. 혜택병도 부족할 것 같은데. 기적의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지 이게. 이 페트병이 사실은 기적의 페트병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수상하고. 수상한 물 갖다주는 주인공도 나쁜 사람인데 돈까지 받아. 진짜 어이가 없네. 살해준다는 사람한테 줘.
남쪽 나라 리조트 크루저 부동산 관리사 부동산 관리사 받을까? 아싸 얻었다. 아킴포인트 150점. 오예. 여기서 계속 아킴포인트 쌓을 수 있는 건가? 오예. 계속 아킴포인트 쌓다가 나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구야? 물 받으러 왔다고? 누가? 그때 그 사람? 나가라고 한 사람? 외지인? 동장? 선주의 지병? 진짜 씨 고생 엄청 시키네. 체육관으로 가자.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체육관 저쪽이잖아. 아 막혔어. 아 아, 나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부동산 관리도 말고 막 다른 것도 막 많이 받아주고 싶은데. 한 개밖에 못 받나? 그럴 줄 알긴 했어. 어차피 여기 이런 세계관은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지. 세계도 고액 기적에 물려주세요. 아싸 여기도 있다. 치료비 주세요. 아 물이 없어서 제일 못 주네. 당연히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그 뭐지? 어차피 없어서 못 준다길래 그냥 줬어요. 여기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네. 뭐 있다. 뭐 있어. 조사한다. 어? 이 계단은? 눈앞이 컴컴해졌다. 소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후 놀자. 나 또 HP 깎게? 뭐요? 이거 뭐 그건가? 그 뭐지? 이스터에그. 다 모으면 뭐 주는 건가?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낙서 있고. 뭔데 되지? 이제 내려가야 돼? 괜히 올라왔네? 얘 소녀 올라온 거야? 위에 올라온 거? 그럼 좀 싫은데. 쓸데없는 짓 했는데 괜히. 내려와. 어? 얘 내려가는 데 아니야? 가운데의 길인가 보다. 체육관은 보통 가운데의 길이 뚫려있더라.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이쪽? 어 아닌데 어떻게 내려가지? 뛰어내릴 수도 없고. 손전등 보는 거 아니야?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돌아가 쭉쭉쭉쭉. 어떻게 나가지? 갇혔어 나. 뭐야? 피 같은 거 뭐야? 떨어지는 거 오일 같은 거. 여기다. 여기 뭐 있어 또? 없네. 이어져 있는. 조사한다.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인다. 뭐요? 일로 들어가 다시. 기적을 본 사람들. 너무 나를 못 가네. 어떻게 지나가? 좁아가지고. 밟고 지나가? 때마침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기적의 물을 주십시오. 의자에 앉아? 뭔가 느껴지는 의자야? 뭔데? 뭐 중화? 일부가? 질러? 뭔데? 그냥 앉은 겨? 기품이 느껴지는 의자야? 그냥 앉은 거야? 어이없네. 저에게도 기적의 물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 체육관 왜 왔니? 이럴 거면. 딱히 온 이유가 없는데. 배고파. 그럼 악수해달라고? 손 안 씻었죠? 하고 악수하지 않는다. 평소에서 안 한다면서 줘. 이제 손을 모시겠군요. 동작. 기적의 물을 갖고 오라고 했었어야지. 그냥 체육관으로 모으라고 하면 어떡해. 사람들아. 혼자 있게 해줘. 우리도 살 수 있어. 여기 사람들 다 기적 바라고 온 사람들이지. 주인공이 기적의 물 줬는데 안 어? 여기 수영장 있었네. 아무 의미 없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막 믿어. 그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수영장 있는지 몰랐어. 아이템. 어? 아이템 있다. 다행이다. 아이템. 여기 파밍하러 오는데. 나침반. 어 예. 근데 무슨 나침반이라고? 원피스 나침반이라고? 나침반 11개나 모았을 때. 컴퍼스 나침반.
원피스 같진 봐, 뭐야. 잘못 봤어. 이 파밍하러 오는 데인가, 여기는? 딱히 필요 없고. 기적의 힘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여기 뭐 딱히 없죠? 저희 또 돌아가야 돼. 어, 귀찮아. 물 갖고 오라고 했었어야지, 그러면. 왜 이 짓거리를 반복하게 하는 곳인가? 여기는 뭐 없어? 저기 아까 그 구석진데 있는 남자 말고 없니? 물건 팔아준다는 대신. 그래, 산다는 자기가. 내가 팔 수 있는,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거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나 그럼 참다가 자기들 밥 먹고 자야지. 배고프다. 벌써 7시야. 곧 8시고. 넌 바다. 이걸 받고 다시 가. 요리사 모자 쓰다니는 거 겁나 자연스럽고 웃기네. 근데 뭔가 이뻐 보여 이제. 하도 많이 써, 정상적인 거를 안 하고 돌아다녀서 그런가 하도. 이제 이뻐 보이는데 이게? 상당한데? 가자. 지쳐 보여도 가자. 뭐가 있겠지 또 이리 오면. 기적의 무리시여. 귀신의 스릴러 2에 나올 법한 느낌. 왜 못 올라가? 저리로 가야 돼? 기적의 무리시여. 어, 일로 가야 되나 보다. 기적의 물을 나눠주세요. 기적의 검이야, 뭐야. 기적이의 물을 나눠주세요. 올라와 주십시오. 물 갖고 와야 되는구나. 어쩐지. 아, 배고파. 근데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막, 띄워주고. 아까도 앉아봤지롱 이미. 그리고. 좀 섬기듯이 막 하는 사람들. 아, 붙더라고. 어떻게 좀 해주려고. 담례해준다고? 리조트에 가는 여행권 줘. 이거 갖고 싶었어, 솔직히. 준다고? 안 줄 것 같은데. 어, 얻었다. 남극 리조트 여행권. 아싸, 아켄 50점. 떨어지지, 금방. 뭐야, 이게 대체. 기적의 물, 트로피 획득. 목적 끝? 또 갖고 와? 셔틀 엄청 시키네, 진짜. 기적의 물을, 아, 기적의 물의 힘을 빌려주세요, 이분이. 자고 있는데 막 들어가기. 안 되네. 시켰어요, 사실. 들어가려던 건 아닌데. 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야지. 뭐 해봤는데 안 되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기능 안 넣어놨을 것 같아. 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게 진짜 짜증나. 동선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아니, 현실도 이렇게 가긴 해야 돼. 동선 똑같이 뭐. 받아들이자. 이런 게임에 뭘 바라겠니. 반상대 올라가도 뭐 없을 것 같고. 줄 이제 없네, 하나도. 다 절로 모여가지고. 와, 붉은 하늘. 불, 불타가지고. 또 떠? 지켰겠다. 뻔하지 뭐. 역시 지키는 건가? 당연히. 기적의 물 말이지. 남을 속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문을 뜬다. 들키지 않게 조심히 문을 뜬다. 웃으면서 문을 뜬다. 조심히 떠. 들킬 수도 있잖아. 잡히나? 잡히네. 이런 데서 뭐 하세요? 다 얘기했구나, 사실대로. 다 들었대. 스킵해도 대충 알겠어, 내용은. 다 일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 때문에? 그래서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얘들아. 항의하는 겨? 들었다고? 좋다고 하죠, 언제 뭐. 상, 상놈의 시기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주인공 아킹 쩔어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돈 받고 선물을 단물을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 사기쳐서. 기적의 물이라 거짓말해. 안 믿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애 쫓겨? 저 외국인은 무슨 죄야, 데니는. 또 쫓겨? 그리고 뜨뜨뜨뜨뜨 또 그 부분 나와? 어, 씨발, 이제 그만해. 아싸, 아킹 70점. 거짓말해서. 자동 70점이야? 아니, 내 거짓말해서 70점이야.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 선행 포인트든, 아킹 포인트 안 받거나, 선행 포인트 받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 둘 다거나. 그렇게 해야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뿔 달린 도깨비처럼 돌을 던져온다. 어, 눈부셔. 대체 어디서 잠깬 거 말한 걸까? 어째서 너무 아파. 괜히 맞고 있어? 추억이 뭐 있었나? 도망쳐. 데니와의 추억 이런 거 기억하지 마. 정들어. 왜 기억 못해? 성난 말에 뒤에서 들려온다. 사기꾼. 두 번 다시 오지 마라. 힘든 시기에 속이다니. 데니 모습이 안 보였어? 도망치다 보니까. 어, 나쁘다. 욕했다. 이번에 대충. 후치나시 등을 혼자 걸었다. 데니 안 보여서 갑자기. 재해를 입은 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도망의 4일째. 여기 자꾸 스포일러 해주는데? 일대가 화재로 전소된 모습 같다고? 이게 왠지 마지막 챕터일 것 같아. 내 예상인데. 너무 질질 끌었어, 이 게임. 지금 시간이 몇인데. 그리고 데니 불쌍해. 다 얻어맞고. 이런 힘든 시기에 사기치다니. 나쁜 년 욕하고 막 그랬나봐, 사람들. 스킵 안 되네. 된다. 탔어? 쉿, 좀만 빨리 하세요. 불타는 모습 봤을 텐데. 인성질 부분. 돈벌이 수단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하는 일. 그래도 열심히 해보래요. 놀랍다고 하더니. 아킹 포인트 60점 왔어.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이거 엔딩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엔딩을 볼 때 세 가지 해가지고 어차피 아킹 포인트 많이 쌓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3번에 여기 전소된 곳이잖아요. 여기 엔딩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에서 선행 포인트 좀 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해서 그거 할까? 엔딩 볼까? 그럼 되겠다. 떠난다. 할머니 뭐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편의점으로 잡화점을 하고 있어. 공사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거지 같은 섬이 벌어지다니. 그 뭐였지 처음에? 기억이 안 나네. 또 말하나요? 아. 갑자기 어두워져. 뭐야 여기. 괴물어. 하나 부딪혔어. 불타가지고. 아재야 지독했던 모양. 진짜 지독해 보이긴 한다. 불탄 거 봐. 아,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그건가? 몰라, 기억이 안 나. 알려주실 분. 처음에 뭐였지? 광희씨가 하는 축법은? 돌아갈 수 없어. 아무튼 그런 거였어. 첫 번호는 기억이 안 나. 일로 가는 건가 봐. 안 가본 데 가보자. 하니까 있네.
누구세요? 아, 일이 안 풀려서 잘못 말했어. 누구냐고 물어볼라 했는데. 아, 그 도와준다고 한 사람이구나. 여자친구 안 맞나? 카나이, 그러네. 스위생공원에 있어? 널 덮친 애가 너 찾고 있어? 너 뭔 일 날 것 같다. 이제 조심해라. 아까 엔딩 보니까 트로피 얻을 때 한마디가 뭐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써있었는데 악행 많이 저질러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카자마네 잘 지내라고. 몰라, 어쨌든 거지 같은 사람이 버리다니. 이거 있어.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사람이 버려지다니. 이봐 있어. 다 타갖고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그 얘긴 그만하고, 왕이씨 얘긴 그만하고. 앞으로 뒤져. 어, 안 되네. 다 불타갖고 뭐가 없어. 어? 있다. 수도꽃 지나친 말. 귀여워. 우럭탕이야? 여기도 뭐 있어? 딱히 없는 것 같네. 아이템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는 나침반 하도록 오는 것 같아. 여기 어디야? 여기도 뭐 없어? 없네. 잘못 들어왔네. 나가 이제. 어디가? 없다. 여기 어떻게 가냐 또. 엄마 가보나? 못 본 데 가볼까? 안 가본 데 가볼까? 영상. 뭔 소리야? 완전 변해버린 상점 거였죠. 문 열고 들어가. 모르는 데 있으면 들어가 보셨다. 어? 잠겼어? 오쉣. 진짜 스낵바에 뒷문? 하고 싶다 생각이 안 들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고 싶다 생각이 안 들어. 이런. 뭐 하세요? 불타버렸어. 자전. 여기 뭐 어떻게 지나가게? 안에 누가 있는데 안 들어. 안 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 못 넘어가나? 나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반대, 반대로 가보자. 아니, 어떻게 나가니? 갇혔어. 어, 조사한다, 있나? 아, 아니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못 들어가네. 젠장. 여기 뭐 기도 드리고 있어. 오열하는다면서. 죽었네. 천국에 가, 잘 가 있을 거야, 이런 거. 울었는데 막 돌아다니는 얘기.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뭐, 뭔데 여기 학교야? 정장을 찾아서 하루빨리 출근해야. 초조해야 하는 남성. 아니 이 상황이 뭔 출근이에요 아저씨. 퇴사하세요. 하긴 재난상황이라 돈이 필요하니까요 또. 나처럼 악행 저지르고 다녀. 여보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아까 왔던데요. 재난상황이라 다 난리가 났네요. 학교를 못 돌아가고. 여기 뭐 있어? 번뇌의 날이? 이렇게 엔딩 분기점이라 번뇌의 날이야? 수량은 풍부하다. 일로 가볼까? 잠깐에. 트로피 뜬 거 보니까 엔딩 분기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뭐 시원하대. 무너져서 오히려 다 시원하네 소리. 얘 안 이래도 좋으신가 보다. 난 힘든데 배고프고. 뭐 하지 이제? 또 돌아다녀 봐야겠지? 근데 저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7시 41분이거든요? 뭐 좀 먹어야겠어. 하.. 저 오늘 먹을 거 시켰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어. 원래 밖에 나가서 맘스터도 싸게 해가지고 탕후루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돈 좀 더 들리더라도 안 되겠어. 사준대요. 물건 팔면 팔 거 없어. 아, 팔 거 없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합격 통지서? 정장?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도. 그 라인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배고파서 뭐 시켰어. 너무 배고파. 못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문. 잠겼어? 어, 됐다. 열린다. 亡くなった 子供たち. 이해를 해주세요. 지나가게만 해줘. 뭘 시작해? 꽃을 뭐 찾아? 꽃 찾아? 애도하고 싶은 사람이라 해.
아, 자꾸 못 들어가게 꽂 찾아봐야 되나 보다. 열받네. 잠겨서 못 들어가. 조이한다고 예쁜 꽃 자랑. 이런 화재현장에 꽃이 있겠어요? 그냥 의의가 없네 좀. 나 샀는다 진짜. 어이없어. 어디 가요 아저씨? 유사 옷이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없는데? 여기 없다? 없는데? 어디 가야 되냐 막막한데? 여기 없다. 다 찢어져 있고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모호탕에 꽃이 있을 리도 없고. 아닌 것 같아. 일단 나가자. 아니, 화장실도 마르고 몸도 마르네. 일단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이템 많아. 이거 기적의 물이야? 아, 그때 저 단장한테 줄라 그랬는데 못 줬어. 그 대인이 선택지 할 때 엄청 많았는데 그것도 저장해놓고 딴 거 볼 걸. 후회되는데. 엄청 많은 거 딴 거 보고 싶었는데. 그거 마실 게 없네 또 딱히. 아, 생명력을 마시기 싫어. 기적의 물, 더러운 물인데다가 딱히 마시면 효과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없으면 또 곤란하니까 일단 먹지 마. 물 찾아. 꽃 찾아. 꽃. 뭐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꽃 찾아. 꽃.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여기 뭐 있어? 우후탕이랑 똑같이. 아니고 이발소 위에부터 부수자고. 죽은 애 꽂혔기 잠 힘든다. 기려주려고 기려주려고 참 힘들게 산다. 시오리하는 마음. 꽃이 어딨을까? 또 제가 헤매볼게요 여러분. 여기 뭐 있나? 어 여기 있다. 공양용 꽃? 보다시피 전부 제가 돼버렸지만 강변에 좀 남아있을지 몰라. 아까 거기 땡큐. 역시 아무한테나 말 다 걸어보길 잘했어. 한 명 한 명 말 걸다 보면은 뭔가 있어. 여기서 강변? 어? 있다. 강 건너야 돼? 어떻게 가냐? 네. 진짜 노답이다. 그럼 일단 거기 이따가 가야 되나 보다. 추모한다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가자 해야 되나? 도와달라고. 일단 이 게임은 좀 보고하는 게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게 문 열려있어? 잠긴대지 아까 거기. 잠겨있네. 진짜. 스낵바? 이거 뭐.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지도를 봐야 되나? 3D맵 힘들어. 여긴가? 아까 왔던데 이거 시냇바 있는 쪽 여긴가? 아 여기다. 문 열어. 꽃이 강변가에 있는데. 아 나 혼자 와서 찾아가야 돼? 하, 근데 어떻게 내려가냐 저기를. 막막한데 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건너는데. 꽃이 맞아. 아줌마도 찾아가야 되나? 아줌마 못 나와. 못 건너가는데요. 아 진짜 똑같은 말만 하시네. 화재 현장에 최종 라운드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없을 것 같아. 절로 가야 돼 그럼? 일로 건너가? 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 여기? 작업하는 사람이 보인다. 절 넘어가야 되나 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 아 여기도 못 건너가? 젠장. 그러면 건물 뒤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삥 돌아가서. 아 스냅바 문 열어야 돼? 개고생인데?
물 목마르다고 하고. 잠시만 여기 근데 어디야 맵이? 호센카 상점가 서쪽? 고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못 지나가는 데를 억지로 들어가라 하진 않았을 거고, 편의점 그 깜깜했던데 어두운 자세히 안 살펴봤거든요. 제가 시조기라도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봐볼게요. 혹시 모르잖아. 여기 이런데 엄청 어두워가지고 못 봤거든요. 어 역시 뭐 있다. 아이템 있나? 뭐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영업을 재개하고 싶어? 여기 뭐 있어? 다 뒤져봐. 짐으로 막혀있다. 스낵바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네, 어제 막혀있어. 그래 들어. 나와 이제. 뭐 하면 돼? 강꽃에 대해서 물어봐. 어 역시 여기 아까 소녀 있다. 있을 줄 알았어. 왠지 강 단념해가 뒷문이 막혀있어. 소녀 마도카의 내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소녀 마도카가 뭔데? 스낵 마도카 소녀라는 줄. 스낵바 가라고 그럼? 여기 막혀있는 데는데 일단 들어가고 상자로 막혀있어. 스낵바로 가라는 건데 그 꽃 사달라는 애들한테 말해야 되나? 거의 문 열 안 열려있던데. 일단은 꽃집 아줌마 근데 여기 문 있는데 여기? 어?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갈 텐데. 열쇠 안 열려. 아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알려주네. 진작 알려줘. 스낵의 마담에게 부탁해야 돼. 오코노미야키 가게 뒤에 살고 있어. 가보자. 오코노미야키? 여기 또 어딘데? 여기가 오코노미야키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코노미야키인데 어디요? 가게가 여기인가? 미용실이 이기장. 여기 뒤인가? 토코. 어디 있는데 스냅바가? 여기 못 들어가고. 오코노미야키? 여기 어딘데? 반대쪽 이쪽인가? 너니 혹시? 너래 할머니한테 가게 아니면 학교로 들어갈 수 없다 하겠지? 그러면 여기? 어? 플랜터가 보인다. 꽃집 주인이 꽃인 것 같아. 여기 봤던 거잖아. 오코노미야키 가게 어디? 여긴가? 여기 안 가본 것 같은데. 어 됐다. 이발소 주인이 기운을 잃었어. 기운 차리게 해달라고? 애기 죽었나 보다. 여보 미안해서 여보 그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만 울라고 애 남편이 하는 거 보니까 아내가 아들이 죽은 거네. 이장원? 이용실? 아니 이발소? 혹시 가위? 제피도 좀 떨어졌다고? 그러면 길바닥에 있겠네. 뒤져봐. 찾아봐. 일로사. 다 찾아봐. 다 뒤져봐. 여기저기 다 뒤져봐. 여기 뭐 없어요? 없고. 가위. 다시 그 아줌마한테 갈까? 그게 아니고. 헤매는 게 진짜 힘드네. 여기? 여기? 아주머니, 가위가 어딨대요?
알 수가 없네. 여기도 못 지나가게 해준 거야? 아줌마 돈 받아야 돼? 젠장. 이 게임 할줄 알면 20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스토리 게임. 아니, 나 20분 좀 무린가? 동산 때문에. 그래도 금방 끝날 것 같아. 이한 챕터당 20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기만 다 알면. 너무 복잡해, 퀘스트가 솔직히. 아무 또 보고 또 보기 힘들 것 같아. 가위가. 여기 있어요, 혹시? 혹시 나가야 할 것이 또. 역시나. 내 악보 때문에 이식거리려 한다네. 아저씨, 아줌마 뭐 찾았어요? 아가씨? 합격통보. 어디 가지? 제가 어디에도 뒤져봐야 되나. 자네스? 안 가본 데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지? 일단 제가 또 돌아다녀 볼게요. 자네 속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아까 그 할머니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자. 말 중에 다 물어봤는데 저 할머니한테 솔직히 뭐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안 물어봤는데 뭐 있을 것 같아. 심상치 않아, 첫째야부터. 자꾸 말 거는 거 보면. 어? 물어봐. 맞춘 거 신기. 대단한데 나? 오 예! 뭔가 업텐션이 안 되는데, 근데. 지쳐 있어가지고. 저장 포인트. 무시. 일단 전해줘. 70만 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오, 예. 그래, 아켄 포인트 왜안 써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건너가, 이제. 저 사람한테 아켄이 아닌가 봐, 70만 받는 게. 예, 이제 건너가게 해달라 해. 여기. 아줌마, 건너가게 해줘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친구로서 지내고 그냥 마음도 못 정하고 악한 아줌마네. 근데 알바 아님. 일단 나 지나갈 거임. 치고 가기. 어깨빵. 인성질. 일단 가자, 이제. 어떻게 건너온대, 근데. 좀 조심하고 착한데, 저 할머니. 못 지나가? 아, 스낵바 쪽 가야 되나 보다, 뒤쪽으로. 그럼 뭐 있는 것 같은데. 스낵바 주인이잖아. 열쇠 받은 거 아니야? 몰라, 일단 가봐. 안 가본 데부터 가봐야 돼. 열쇠는 저희 갖고 있다 했잖아요. 아까 저 뒤에서. 그럼 있을 것 같아. 여기 들어가, 이제. 행사. 들어가. 혹시 또안 되나? 어, 됐다. 들어가. 소녀 마도카로 닮은 거 가지고 왔다. 에, 창피해. 스낵 마도카인데. 또뭐 있을래나? 뭐야, 누구세요? 그때 그 쫓던 사람 아니야? 맞네. 갑자기 총질? 무술 유전자처럼 자세 잡아. 상당한데? 마침 잘 됐어? 계좌는 못 봤나? 언제 채냐 물어봐. 용서 못 받는지 그랬다는데? 나쁜 새끼야, 설마? 여자친구한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물어봐. 뭐 잡아야 돼? 정직하게 말해, 팔아넘겨. 나쁜 사람이면 잡아넣어, 그냥. 아킹 포인트도 오르나, 이제? 어차피 아킹 포인트 없는 사람, 나는. 여기 또문 열어. 뭔 소리래? 여기 이어지는데요? 일단 여기 다시 들어가. 스냅바. 들어가고. 스냅바에 뭐 여기도 들어가. 셋 챙겨서 여기서 뭐 음식 드시고 있었어요, 아저씨? 네. 콧노래가 들려 그러고. 일본어로 차세 차다가 뭐요? 뒷문? 어, 뒷문도 열리네.
아싸. 다 열린다 이제. 스낵 마도카. 이거 뭐 없는데 이제? 더 뒤져봐야 되나? 얘밖에 없어. 들어가 다시. 응? 잠겼어? 아, 안에서 문 열어? 젠장. 괜히 나왔네. 여기 넘어가? 뒷문이라고 나가? 갇힌 거야, 나. 어디로 나가냐, 이제. 일로 가? 막혔어. 쓰레기통. 아, 일로 가야겠다. 넘어가? 아, 일로 가서 꽃 걷고 오는 게참 목표였지. 우물이 막 잠기는데, 물에. 깜빡했어, 할 뻔했어, 내 목표를. 잡아가, 이제. 날파리야, 가져가. 날파리 껴있는데, 가져가. 공양용 꽃. 더 가져가. 거베라와 나팔나리가 비어있다. 일로 와. 여기는 뭐, 없는데? 막혔어. 어, 뭐 있다. 여기 잘했고. 아싸, 배낭. 개꿀. 많이 들어가겠지, 이제? 아, 깜짝이야. 배달 왔나 봐. 노크에서 깜짝 놀랐어. 여기 왔고, 저기로 가서 이제. 저희는 돌아가서 바로 배달 받으러 갔다 올게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나와, 이제. 못 나가? 아, 여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서 어떻게 건너가? 올라가는 길도 없는데 딱히 올라가는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길 헤매기 또 보시는 분 답답하게 길 헤매는. 근데 거의 끝나간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기 아니고 스낵마루 여기 막혔고. 마루카밖에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일단은 쓰레기장 있고 여기 안 열리고 한번더 열어봐. 안될것 같은데. 어, 든다. 우와, 아까 왜안 열렸어? 저딴 데인가 보다. 화장실은 필요 없고 여기 자세히 안 봤어요. 아이템 있나 봐. 자꾸 저뭐 대화 소리 들려고. 스낵바 이거 여기도 뭐 없고 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벽이었어. 여기 나오고 아까 그 누워있는 사람 그쪽인가? 자리? 어 맞네. 쇼파 있는 쪽. 그러면은 시점 아 이게 어떻게 나가냐 이제. 여기? 여기? 뒷문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뒷문으로. 아, 힘들었다. 그리고 찾아가 그꽃 다시 돌려줘. 아니,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갖다 줘. 문 열어달라고 해. 그리고 이쪽이었을걸요?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외운 것 같아. 길을 이쪽쯤이었는데 아닌가? 반대쪽인가?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아, 이쪽인가? 유사 토크 여기 아니고 여기 건물? 목욕탕이고 여기 필요 없고. 길이 다 외웠는데 아까 어디 갔지? 이쪽쯤? 어디 갔어? 이쪽? 이쪽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 들어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에 누가 있는지 못 나오고 있지. 몰라. 지도 봐. 힘들어. 지도를 봐. 괜히 고생하지 마. 꽃이 보인다. 다리에서 일하는 거. 상점가. 마담. 아주머니. 마도카 소녀. 불에 탄 소녀는 뭐야? 제외. 이발사 집에 두 명이나 있어. 호집 주인도 두 명이나 있고. 아, 불에 탄 소녀가 아니라 스낵이구나. 아, 불에 탄거 저쪽이다.
일어나. 지도를 바둑으로 일어나. 근데 할머니 끝 어서나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소녀모하기 좀 잔인하지. 내 위치에 왔을 때 내 위치를 안 봤어. 여기서 앞으로 쭉 가서 뒤로 돌아가. 앞으로 쭉 가서 뒤로 돌아. 여기서 나 길치라서 지도 안 보면 안 돼. 큰일 나. 여긴가? 아닌데. 여기 스냅바 뒤잖아. 아, 나 아까 엄청 잘 찾아갔는데 또 못 찾는 거야. 진짜 길치. 보는 분 답답하겠다. 여기 아니고. 여기? 불타한 곳. 여기도 아니고. 다 둘러보는 게 많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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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되지? 스트레스. 반대편인데? 여기서 반대편. 여기? 이쪽? 스냅바 쪽이고. 여기 이쪽이네. 여기 처음부터 생각하면 다 둘러봐야 되나? 여기 뒤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들어가 봐. 여기 들어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이제 문 열리잖아, 열어가지고. 열리네. 뒤쪽. 아니네. 아까 물어본 거구나. 필요 없어. 괜히 왔어. 아, 배고픔. 일단 뭐 받아올까? 아, 꽃만 찾고. 따뜻할 때 뭔가 최고인데. 햄버거 시켰거든.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꽃가게여서 불탄 국물. 찜이었던 것 같아. 이발 소프. 아니고. 여기인가? 아닌데. 다 둘러봐도 아닌데, 뭐지? 어디지, 대체? 여기 건너가? 여기 아닌데. 뭐 없는데, 여기. 이쪽인가 보다. 생각났다. 반대쪽이야. 아, 맞다. 이거 받고 음식 받으러 갔다 올게요. 잠좀 해놓고 햄버거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거 콜라고요. 이거 햄버거 너무 먹고 싶었어. 여기 좀 빼고 롯데리아 더블 클래식 세트. 어딨어? 안 보여. 플랫 포테이토 콜라 치킨버거 배달 뒤까지. 치킨버거는 배달 최소 금액이 안 맞아갖고 시킨 거예요. 6천 얼마 더 필요한가? 4천 원 더 필요해서 배달 3,500원 해서 금액이 총 14,818원인가? 부가세까지 합쳐서 15,000원? 얼마였지? 16,000원 얼마였는데? 이게 무슨 소고기 달라는 거는 안꽃 리뷰 지웠는데 왜 이벤트 그 열창랑 지원대 왜 계속 있어. 창피하게 괜히. 브라질리안사 밥고기를 사용했대요.
총 얼마인지 왜안 나와? 대충 16,000, 17,000원 쓴것 같아. 패밀리 팩으로 시킬까 하다가 돈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가격 맞춰서 14,000원 쓰다가 16,000원 썼어. 16,000원 해도 17,000원 정도? 2,3,000원 더 썼는데 다 게임하고 마치면 저 쓰레기 버린 거 갖다가 음식 먹고 끌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알겠다. 너무 배고파 진짜. 그렇게 쓸수 있으니까 챙겨놓고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롯데리아 너무 좋아. 롯데리아 너무 사랑. 이렇게 영수증 잘 안 보여도 햄버거는 잘 보여. 이게 금고로 그려져 있는 거. 스티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귀엽죠? 왜 이렇게 안 보여? 카메라 안 잡혀 됐다. 치킨 먹어도 더 먹어야지. 아니다, 감자튀김. 감튀김. 감튀김. 유자되는 무조. 스티커 또 있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 귀엽잖아요. 그쵸? 짱 귀여워, 진짜. 일단 쓰레기 놔두고 방키부터 먹어야지. 아니면 케첩 어떻지? 케첩 없으면 사 역시 케첩 없으면 못 갈라는데 사치라고 할 뻔했어. 사기야라고 해야 되는데 게임 멈춰놓고 있는 뭐 하는 거야. 아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좀 아침 안 먹고 6시간 넘게 굶었어. 8시간?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8시 넘게, 8시간 넘게 안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먹방이 배고파요, 진짜. 안 보여. 먹으면서 해야지. 너무 행복해. 진작 먹을걸. 거의 엔딩 다 와가지고 먹네. 안 보여. 잡혀라. 화면아. 멀리만 보이나? 이렇게 화면이 사실 선명하게 안 나와. 맛있겠다. 그쵸? 잘 먹겠습니다. 좀 식었는데 오면서 그래도 맛있어. 너무 좋아. 지나갈까요 일단? 쓰러져. 간식 사이 넣었어요. 쓰러져. 내 이뻐. 쓰러졌다는데 그냥 들어오래. 깨병인 거 아는 거지 저 사람도. 아니면 구급차 불렀을 텐데. 귀여워. 야, 끝까지 왔구나. 다 탄꽃밖에 없어. 슬퍼, 뭔가. 이렇게 슬픈 나중에 분위기 맞지 않게 콜라 뜯어놓을게. 배고픈 거 어떡해. 한 방에 안 돼서 지금 구멍 하나 뚫리고 또 뚫었어. 이렇게. 구멍 잘못 뚫었어. 살짝만 뚫렸어요. 괜찮아요. 게임 갈아서 죄송해요. 대충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대충 봤는데 안 본 건 아니고 안 봤는데 이러고 그랬어. 아, 막 생선수설에 배고파가지고. 누구야 얘는? 나쁜 놈이었구나. 정비하고 싶다는 놈이. 제일 뛰어. 요리사 모자에 기타 가방에 회색 머리는 유전이었나 봐. 집주인이야? 집세? 밀렸어? 돈이 모든 것이지. 뭐래도 좋게 끝내든 이제 않는 정겐이 역시 최고야. 돈이 모든 거라 해. 배고프다. 배고팠어. 오빠 이거 수상 아니야? 왜 이렇게 된 거? 한패 아니야? 인성지부로 패는 거 아니야? 동생 가고서 아닌가? 밟아? 어? 나쁜 새끼 추목고신데 내가 짓밟네. 인성지부로 다들 천국에 갔겠지? 꽃 고마워.
아, 고맙대. 근데 집 밟혔는데? 내가 집 밟아줄게. 안 올라, 안 되네. 못 올라가네. 인성질 하려고 그랬는데. 쟤 앉아. 응, 뭐 있는데? 아닌가? 조사하긴 줄 알았어. 근데 좀 슬프고 불쌍하긴 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끝? 이제 나가? 나가. 괜히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 얻은 게 없는데? 아이 걸어?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니? 아니네. 작업자네. 미안해요. 괜히 나쁜 놈이랑 의심해가지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나쁜 놈이랑 비교했어. 그랬네. 없어. 집주인 킨새끼 씨. 끝? 근데 뭐하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나? 얘 못 넘어가. 일로? 이제 뭐하지? 할머니? 할머니 저희 이제 어떡해요? 끝? 하, 또 돌아다니면 지옥이구나. 일단 배고프니까 뭐 좀 먹으면서. 네, 저 도와준 게 너무 빨리 시시하게 끝나서 뭐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갈 데가 지금 거의밖에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또 키좁이라서 시야 때문에 못 찾은 것도 있어. 아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찾았잖아요. 그래서 나 길 다 외웠어. 왜냐면 한번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서 이쪽에 뒤쪽에 정확하죠? 빨리 다 들어가 여기 다시.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안쪽에 조사 안 했어. 좀 덜 했어. 하긴 했는데 감튀 맛있다. 어? 여기 있다. 아니구나. 반대쪽으로 가자. 뭐 있나? 응? 있다. 열어. 알아. 빠져나가지 못한 애가 있다는 거. 뭐야. 여기 맞아? 아, 아닌데. 아, 잘못 나왔네. 쟤 앉아. 맛있어. 너무 먹고 싶었어. 잘 들어가. 감튀가 너무 맛있어요. 눈물 나게. 배가 고팠어. 너무. 게임 하나. 어, 문 있다. 뒷문. 어, 새로운데. 굿. 얜 피하네. 아이템 없지, 딱히. 여기 뭐해? 꽃 고마워. 여기서 넘어가면서. 좀 감동인데? 여기 넘어와서 또 인사해주네. 근데 뭔가 동심 파괴를 하자면 어차피 이렇게 게임이라서 이렇게 너머에서 세워가 되는 걸 수도 있어. 넣지 마. 돈 넣으면 어차피 저 집주인이 가져가. 뻔해. 막혀있네. 여기 그럼 여기 나갈까? 반대편? 오예? 어? 아닌가? 막혀있나? 이발소인가 여기? 얘 누구야? 도크사이트면 영화 이제 안 통하는 건가? 북시네마? 북한시네마? 영화관 아저씨가 다시 할 거라고 했어. 나 뭐 본 거야? 북시네마가 안 쓰이고 그냥 영화를 보는 소년이 이렇게 써있는데 영화관에. 상처를 어쩌다 입은 걸까? 어쩌다 저런 상처를 입은 걸까? 아저씨 대화 안 해요? 아저씨 나랑 대화 좀 해. 뒤쪽 유학생이 큰 상처를 얻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알바 아니야. 일단 나가. 주식 양도여서 사. 쓸모없어서 곤란한 점이었어? 어차피 필요 없어. 사.
경찰? 뭘 마무리해? 누구 죽었어? 사상자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급차? 뭐 얘네 비리 저지르니? 아닌가? 일단 가봐. 오, 아까 구급차 됐는데 왜 안 돼? 구급차. 오, 누를 수 있었는데, 분명. 어, 됐다. 구급차다. 끝? 나가야겠다. 몰라, 소방관 있네. 하이. 간호사. 다음 장소로 가야지. 나도 갈 거야, 다 비켜. 오, 예. 드디어 다음 챕터. 오, 예. 결말이 아니야, 근데? 진짜 개고생했는데. 결말이 쪼이고 엄청 두근두근 했는데. 어쩐지 낮이 간 곳이래. 그래서 잠시 다 먹었어, 배고파. 꽃차 좀 남았는데. 햄버거 소리 먹을 거야. 맛있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여기 어딘데? 낮은 곳? 들고 돌아 원래 왔던 데인가? 아까 그 공사하던 데인데, 처음에. 초반에. 포크레인 있고. 관심이 많은 주민. 아, 여기 나 아까 지나가면서 막 가로도 부서지고 지진 났던데. 기억해. 여기 공원. 도시락 아저씨? 부르네. 배고파. 계속 여기 있네, 이 아저씨. 아까도 막, 처음 여기 돌아왔을 때, 이 아저씨가, 똑같은 말 했는데, 할 수도 없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밤까지. 막,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서 밤에? 근데 결국에 아침까지 샜어. 날 새고 다음날까지 샜어. 어쩌면 다 다음날 수도 있고. 대단해. 주인공 시점으로 다음날이나 다 다음 같아. 왜냐면 학교에서 하룻밤 자고 또 말밤 샜잖아요. 아닌가? 내 대충 기억에만 그래요. 아무튼 지진 때문에 망했다고 해. 아니 이걸 이사했단 말이야? 어이없네. 아저씨의 표정에서 순수함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 아킹한 거야? 뭐요? 순수함 따위 없어? 근데 이거 생각 못하는 게 참 대단한데? 난 첫날 생각했는데? 어차피 지인 때문에 망했는데 뭘 이러면서 물도 뭐 가야 되고 뭐 배도 고프고 엄청 다 하네 주인공. 아 목 막혀. 또 만났네. 담백한 닭고기 살 치킨 먹어. 고생 많았지? 그전에 여러분 돈 주고 시킨 치킨 먹어보세요. 롯데리아. 양이 좀 적죠? 가격 싼데 4,000원? 싼 건, 완전 싼 건 아닌데, 단품으로. 근데, 딴 거 시키고 그러나 싶기도 한데, 이거만큼 싼 버거가 없고, 일단, 제리버거랑 불고기버거는 안 땡기고, 더 싸겠지만, 저렴하겠지만,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시켰거든요? 최소 금액 때문에 두 개 아니면은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 디저트 시키거나. 안 나와, 이렇게 화면이. 여기, 치킨 먹어 있어요. 좀 따뜻하게 맛있게 먹으려고요. 이렇게 안 나오냐? 화면이 안 잡혀. 화면 잡혀서 보고 싶어. 왜 이렇게 안 잡혀? 아 잡혀 제발. 됐다. 맛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나왔어. 제발 나와봐 똑바로. 똑바로 좀 나와봐 제발. 떨어질 것 같아. 제발. 제발 제발. 왜 안 나오는 거야? 배고픈데 보여주고 먹을 거란 말이야. 프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만 뜬금없이만. 제발. 어? 제발 잡혀줘 제발. 똑바로 안 잡히니? 잡혀줘 햄버거야. 제발 제발 잡혀줘. 현명하게 화질에 잡히게. 화면에 잡히게. 화질에 잡히기는 뭐야. 됐다. 어, 드디어 잡혔네, 좀. 보이시죠? 분명하죠? 어, 됐다. 잘 먹겠습니다. 햄버거. 아. 잘 지냈니? 이거 얘기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병을 치료하는 물을 나눠줬는데, 제 핏에서 쫓겨났다 그래.
내 목소리 안 나와 이러니 나오네. 너 또 사이비니? 아니네. 오, 말도. 하긴 어떡하려고. 토모야? 아, 이 사람 걸리는데 자꾸 나쁜 놈이라고 안 하고 보니까. 남친한테 속 꼬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한 사람 믿어가지고. 일단 의심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돈 냄새 안 나고서 도와줘.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나쁜 놈이라고. 아니, 내가 써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뒤에 엑스트라 보면 정나라하게 나오는데? 파란 안경에 분홍이고. 그렇지? 어, 콧물 나. 아파가지고 아직 많이 있어. 우리 친한 거 아니야? 왜 당신이라고 그래? 이름 말해주기 싫지, 너. 성우가 다 녹음하기 힘들었지. 알 수가 없거든. 다섯 개씩이나? 얘기해, 나눠.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됐구나. 다섯 개? 너 하나 줄게. 너도 나눠주는 거 보니까 있구나. 배고픈 거 일단 먹어. 너 배고프니까 먹어. 물이 없어. 20만원에 파래치고 필요 없다고? 아이씨. 20만원에 팔아. 10만원에 팔아. 아니야, 이미 받았어? 10만원에 팔아. 정색했지만 좋대. 오예, 하나 치워야 돼. 20만원 필요 없다고? 만엔 줘 그럼. 만엔 주세요. 아, 필요 없대. 천엔 줘 그럼. 천엔. 어차피 이거 날아줘야 되거든. 천엔에 팔. 응, 받았어. 이 사람 좀 짜지네. 에이. 이 일하는 사람 다 짠 것 같아. 유시해. 아, 여기 넘어가자. 어, 여기 아, 너 뚫려있네? 안 뚫려있는 줄 알았어. 넘어가는 못 받을 거라며. 아니 왜 이래, 말 더듬어. 못 넘어갈 줄 알았네. 20만에는 다 안되네. 만에는 살아. 정색했지만 팔았다. 여기 옷가게? 안에 못 들어가지 또. 어? 들어갈 수 있네. 구해주네. 어? 판다. 다 사. 아싸. 그때 뭐 포스트 쓰실까? 그때 그 뭐 착용해보세요 한게 이건가? 아, 진작 말고 또 젠장. 아니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가? 다 샀다 왔어. 옷 입어봐야지. 그때 언제 살지 아니 왜 이래. 언제 살 수 있는지 몰랐지만 일단 다 입어. 말 다 더듬네. 어, 별론데. 여, 별론데. 여, 진짜 별론데. 이어 신데렐라 서인용인데. 이게 제일 예쁘다 그나마. 드레스가. 이 세계엔 드레스가 제일 예쁘구나. 아, 화장도 있구나. 참. 화장도 해 그럼. 아, 드디어 개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왔으면 안 됐네. 어차피 다 깨야지 되는구나. 아, 좀 아쉬운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장인의 모자 뺐다 빼고 모자 빼고 상태 안 되고 메이크업 파우치 색조 화장. 눈화장이야? 별 차이 없어. 제일 예쁜 거. 분홍색이 제일 예쁘네. 뭔가 마담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쁘잖아. 주인공이 미래다. 의상 벗겨. 어? 아싸. 여기서 뭐 얻을 수 있구나. 아, 다시 가져가. 이거 뭐 착용해봐 했던 게 이거구나. 진짜 가져갈 거. 진짜. 여기 서 있는 것만 되는 줄 알았지. 아니, 서 있는 것만, 어쨌든, 서 있는 거 되는 줄 알고.
플러스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되게 무섭다고 막 가버렸거든요, 저는. 아니, 막 이렇게 더듬어. 여기 뭐 있대, 그리고 또. 벗겨. 아, 상해와 똑같은 거 같은데? 비키니 수영복? 위에 의상 많이 받아간다. 2층도 올라가서 파밍 좀 할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말을 막 더듬어가지고. 벗겨. 어? 안 되네. 벗겨. 안 되네. 여기 오랜만에 온것 같아, 되게. 뭔가 우리 집에 돌아온 것 같이 기쁜데? 자꾸 쓸데없는 헛걸음만 하다가 오니까 좋은데? 여기 뭐 없죠? 내 기억엔 뭐 없는데. 사람 쓰여져 있던 거 구해준 거 말고 딱히 없던 것 같아. 화장실인가? 뭐안 보여가지고. 여기 마네킹 엄청 많아.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사람 쓰러진 데 구해준 데 맞지? 여기 뭐 없어, 근데? 저희가 뒤져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 파밍 해봤는데. 없어, 없어. 나가. 재수 없어, 여기. 맨 불길한 기운. 저리 가. 게임이지만 뭔가 음산하고 음침해. 나가자. 3층 가서 추사 보고. 아, 근데 치킨 뭐 맛있다. 치킨 느낌은 안 나는데. 고기 맛하고 빵맛 섞여서 양배추랑 은근 먹을만해. 사리실 필요 없고. 3층까지 걸어가. 길이 아닌데 맛있네요. 다행이다. 데리고 살 걸, 불고기 보고 살걸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았는데.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혼자 있게 해줘? 좀 많이 지쳤나 보다, 저 사람. 세상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없대. 며칠 동안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대. 밥도 안 먹고 그냥 저기 좌절이만 있는 거야? 재난이라고? 세상에. 일단 쓰러진 마네킹도 없는 것 같거든요? 사람인 줄 알았어. 깜짝 사람이 나 쳐다보는 줄. 깜짝 놀랐어. 일단 파밍은 다 했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말하는 줄 아시고 의상 입어봐. 근데 주운 거, 아, 괜히 샀어. 아니 다 샀는데 돈 주고 이런 씨. 아 이거 처음 껴봐. 안 껴봤는데 이런 괜히 샀잖아. 아 씨, 어쩐지 옷이 추가가 안된것 같은 느낌 막 들더라. 불안한 느낌. 괜히 샀어. 돈 낭비했어. 괜찮아. 나그 3천만 원 넘게 있었어. 왜냐면 사기, 아니 그 사이비한테 돈 받아가지고. 사이비 좋은 경우가 돈. 예. 이제 나가. 딴짓거리 하지 말고 나가자. 티켓 팔라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또안 되네. 또돈 벌어. 제비 팔았으니 샀으니까 물건 돈 벌어. 아저씨 팔아. 20만 원에 팔아. 어? 아싸. 이제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회사원이라. 되네. 20만 원에 팔아. 필요 없어? 20만 원에 팔아. 이 사람 급해 보인다 뭔가. 필요해 보이고. 필요 없어? 깐깐하시네. 아저씨 20만엔. 아저씨. 아니요. 지진 소리가 나 또. 아저씨 20만엔. 20만엔에 외치고 다니는 여자가 들어왔어. 어느새 20만엔. 필요 없어? 재앤장. 아저씨 20만엔. 돈 없는 사람한테. 어? 아싸. 돈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었어, 아저씨? 아싸, 돌아갈 수 있다. 좀 급해 보이긴 했어. 근데 뭔가 피로해 보이고. 이 아줌마는 안 되고, 이 여자는. 이 아줌마. 다 됐나? 다 됐대? 돈 많이 벌었다. 돈 받고 팔았는데. 나눠준 게 아니고. 나눠주긴 했지, 근데 솔직히. 일단 건네긴 건넴. 그 다는 손해. 두껍게 받았다. 근데 두 개야. 또 건네줘? 젠장. 괜한 건 알아줬나 본데. 아 멀다고? 돈줄 팔았는데. 에헤에헤. 응, 돈 주고 판 거야, 네 손에야. 아까 탄마을이 엔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긴 뭔가 너무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지.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끝나는데 이 게임, 그쵸? 힘든가 보지. 저장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장 대피도 가. 내 말 듣지 마. 이제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아케이노에서 많이 싸워가지고 괜찮아. 야 너 뭔데 거기. 너 얼마나 험난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힘들게. 나가. 일단 가. 무시하고. 지나가 이제. 여기 아니네. 시청 2층 어딨네. 대피도 가자. 가자. 달리자. 가자. 여기 회사원 있는 쪽. 잠자리 엄청 많이 걸렸었는데 또 사라졌네. 헤이. 뭐 왔어요? 이동하기 싫어? 필요한 사람 있어도 나와주라 그랬는데 뭔가 퀘스트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때 그 나가는 거 알려달라고 했던 애 있잖아요. 거기 또 갈 것 같은데 이제 내 느낌과 알려주러. 여자한테? 아닌가? 일단 나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빨 뚜둑 젠장. 이빨 그 싫어. 찌지직 하는 거. 어 있어. 여기 지나가는 게 있다. 아 돌아가는 길이야? 조금 전 건너온 단차다. 이거는 반대로 왔어. 어쩐지 어떤 데 갔더라. 배고팠는데 이제 좀 배가 푸르게 부르네. 여기 봤던 데고 여기 안에 못 들어가겠지 이제? 어차피 원래 못 들어가는 거 경찰이 막고 있었는데 못 들어가네. 젠장. 사람 비켜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어디 가지 이제? 여기 왔던 데고 여기 똑같은 데 갈 뻔. 넘어가. 으이? 이상하게 넘어간대 방금. 으이, 철커덩 철커덩. 경찰 폴리스 라인 일로 가자. 막혀있네. 젠장.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족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네. 여기 갈 수 있어? 응, 못 들어가네. 약간 단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줄. 어, 트림 죄송해요. 콜라 먹어가지고. 조금 나온다.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 돼, 일로? 넘어가. 못 넘어가네. 아, 어떻게 하지, 또? 여기 또 찍으러 간다. 나 여기 길 못 외우겠어. 대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여기 아까부터 계속 막혀있는데 전부터 언제 뚫리겠는데 도대체. 여기 봤던 데인데 무너졌던데. 아저씨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아저씨. 에이씨 젠장. 잠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못 지나간다. 어떡하지? 버스도 문 닫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또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찾아볼게요. 아 몰라서 맵을 봤어요. 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옷가게 근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보던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 쪽으로 옷가게 근처에 가서. 어? 여기 뭐야? 생수가? 넘어가. 못 넘어가네. 근데 옷가게 근처에 뭐 있는 것 같아. 젠장. 못 넘어가다니. 이쪽 근처에. 아, 콜라 먹어서 막 올라와, 뭐가. 가스 올라와, 안 돼. 이 근처에 뭐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싶어. 아저씨. 여기로 가야 돼? 못 가는데? 찾아야 돼, 방법을.
갈만한 방법을 달려. 여기 뭐 물어볼까? 여기 아니네. 부흥은 시작되었다? 뭐야 갑자기 트로피?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끝없이 갑자기. 아저씨. 부흥은 시작됐다 이러고 있네. 난 지금 나가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일로 온 거죠? 그러면 일단 측면으로 다 돌아. 이쪽으로 돌아가고. 아, 일단 여기로 갔다 건너왔잖아. 바본가? 아, 개고생했네 개인. 치마 입고 이 짓거리 하고. 여기 우리 이건 처음에 건너왔던데. 추워. 됐어. 들어가. 햄버거 먹으면서 냠냠한 거 먹어야지. 분단이 그냥 풀레임. 너무 배고팠어, 진짜. 건너왔고, 오키바디 했고, 괜히 헤맸네. 도장하는 곳 있고, 이리로 지나갈 거야. 오예. 오예. 신난다. 뭔가 찐 텐션이 아니긴 한데, 나가. 되게 오랜만? 추억에 새로 충전하는구만. 맛있다. 넘어가 계속. 단차 넘어. 이 정도 단차쯤이 아니야. 끈일단하고 그 차이의 그 차이의 차이가지고 단차가 높낮의 차이. 육교 건너. 학생들 있던데. 추억이다. 여기 건너봐. 못 건너? 어떻게 왔더라, 여기? 일단 못 가고. 저 다시 넘어가고. 어, 아직 아이템 있다. 전에 없었는데. 아침밥 하고 주잠자리. 오예. 주잠자리나 아침밥. 아니, 못 지나가고. 여기 다시 올라올 리 없을 것 같아서 아침문 줬나 보다. 이스터에게 좀 숨겨놨나 보다. 아이템. 아이템은 좋아. 오예. 헤매는 사람을 위한 아이템. 개꿀이죠. 땡큐죠. 저 빨간색 화살표 올라가라는 표시인 줄 알았어. 그 짱 포인트는, 어? 여기 뭐 있어? 아니야, 안 되네. 못 들어가네. 아, 편의점이다. 이 거기 그때 또? 여름 메뉴? 추워. 오, 여기 맞네. 바로 차 들어간 거. 대박. 어? 후회님 있다. 너 괴롭히네. 거기 있었니? 있는지도 몰랐다, 야. 미안하다. 관심 없었어. 괴롭힘 당한다 올 때 저기 편의점에 있었나 보다. 얘 대화 걸어볼 걸. 아쉬운데 약간 재수 없어. 진혜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래. 나쁜 년들아. 아, 나쁜 년들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대박 나빴다니네. 너무하다. 일단 들어가봐. 아이템 사 그럼. 일단 돈은 모르겠고 아이템 사. 아! 아이템 안 파네. 나와 계시네. 젠장. 야 쟤 제일 나빠. 내가 제일 악독해. 아마 자살하는 애인데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럼 최악인데 진짜. 충격이야 충격. 최악이라고 뭐야. 게임은 충격. 아 톡 돌아갔어. 됐다. 나쁘다. 대박 나쁘다. 그래 지진다면 엿대 너. 쟤인지 계속 불안하더라.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겠지. 그 세상이 쓰레기긴 한데요. 아, 캠프 이제 싸고 싶어. 그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구나. 저럴 줄 알았어. 건물 기울어. 죽는다면서 말 못 죽죠? 아이, 불쌍하다. 삶의 미련이 남아가지고. 쌤 들어가? 좀 위험한데, 저거. 골라 좀 마실게요. 야나치사 제발 내려와줘. 내려와, 위험하잖아. 손 흔드는 거 봐. 얘 착한 애들 맞아, 근데? 괴롭힌 거 나쁜 애들인데. 올라가봐, 일단. 친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잖니? 그러지 말고. 아저씨, 아저씨 올라가요, 그럼. 저다만 보고 있지 말고. 나한테 그래요. 뭐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뭐 얘기를. 위험이야, 써있네, 대놓고. 대박. 근데 건물 자꾸 이렇게 무너진 거 보면 위험도 붙일만 해. 다시 올라가, 여기? 여기 지옥인데. 여기 이제 개고생하는 곳인데, 여기 내가 올라가봐서 아는데. 내려.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다 열고 뛰어다니고 다 해. 어차피 이거 재난 게임이잖아. 재난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막 건물 기우는 거 봐. 우지끈 우지끈. 선생님 엄청 빨라. 근데 개 빨라. 어떻게 들었어? 아니 선생님 지리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웠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나 혼자는 모르는데 지금. 알면서 들어왔어. 저. 여기 있니? 여기 있다. 쌤 지금 더, 거의 넘어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네. 다행이다. 다행이네. 목숨 끈질긴. 대박. 대박. 처음 왜 매달렸어 그럼? 처음에 떨어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죠? 쌤 뭔가 방금 표정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 이걸 나 말어 이런 표정 아닌가? 당황스럽네. 아케인 저질러. 이 게임 하면서 아케인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제 이 일이 아무렇지 않게 돼버렸어. 콜라 다 먹었네. 벌써 빠르다. 햄버거가 목 막혀. 어떻게 치킨버거 이런 건 목이 너무 막혀. 치킨도 물었어. 못 먹었는데. 카레 카라고 합시다. 카레 캔. 이 손동작 진짜 킹받아. 제 천천히 도와주네. 그리고 아리가또. 방금 선생님 팔 4개인 줄 알았어. 엄마에 겹쳐가지고. 또 이 음악이야? 아무튼 도와드릴게요인데 다 도와드릴 게 밖에 없거든요. 이 긴박한 부금 이제 하나도 안 긴박해. 답답한 게 못 참겠으니까 더 준다 해. 감사합니다. 노골적으로 적당히 잡아당겨. 적당히 잡아당겨. 기뻤던 순간 떨며 잡아당겨. 올라왔어? 아, 솔직히 내심 떨어지길 바랬다. 주인공에서 쓰레기 집도 너무 많이 해갖고 아킹 포인트 많이 쌓으려고. 내가 싫어서. 누가 구해달랬어? 진짜 짜증나는 날. 누가 해달랬어? 이 말. 진짜 짜증나는 날. 뭐 선생님한테 말 그렇게 하니? 이렇게 설교해? 뺨 때려, 뺨 때려. 야, 맞짱 까. 나쁜 짓 다 골라서 해, 그냥. 옷 이쁜 거 입고 나쁜 짓 하는 주인공. 와우, 제대로 때리는데? 와우. 안 말 없이 때리기. 와우, 대박. 내려가. 스토리 지금 너무 제가 스킵을 안 해가지고 다 스킵할게요. 나는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나가래 이제. 아니 시점 진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일단 나가. 이쪽 따라가네. 어 기다려주네. 착하다 선생님. 쌤 착해. 어 점프 진짜 제대로 했어 방금. 대단한데? 대박인 점프했어. 히로코 더 빨라. 얘가 아싸하기 싫다는 애가 제일 빠른데? 네가 제일 빨라 얘야. 무너진다. 편의점 쪽으로. 다 뛰어드네. 진짜 죽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사망인데? 이렇게 주인공 모두 죽고 행복하게 세상을 구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희가 선생님.
죽었어? 장애 치유. 선행 포인트 무조건 먹네. 아이 젠장. 설마 사망? 스킵. 어, 죽었네. 어우, 이런. 네몸 살리겠다고. 나쁘네. 그니까 왜다 사는다고 난리쳐가지고. 근데 초반에 솔직히 착해 보였거든요, 선생님이 엄청. 확실히 착하네. 엄청 착하시고, 선역이네. 좀 슬프다, 이거는. 특히 선생님 너무, 저 남동생 거 저거. 얘기 들었거든요, 스킵했어도. 대충대충 막 빨리 봤어도. 아, 만년필. 거미네, 미안해.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만년필. 저 동생 거. 개슬퍼. 애 통곡하네. 웃으면서 돌아가겠어, 심지어. 와, 갓 선생님, 대박. 시체. 그럼 다시 학생들의 부름에 답하는 일은 없었다. 동생이 신경 쓰였다. 끝? 선생님이 남긴 거, 트로피 획득했습니다. 선장님, 슬픈 거 알겠는데, 저 물건 좀 팔아주세요. 목 말라요, 지금. 화장실도 가 있다. 사이코패스 같은 무슨. 하지만 나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게 화장실? 앵룸이네. 화장실? 열어. 근데 선생님이 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대충 봤는데, 주인공 앞으로 나가면서 학생도 막고, 주인공 앞에도 막아주면서 이제 자기가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죽었을까 솔직히 생각을 했어. 저 높이에서 되게 아름다운 것만 본데. 근데 심지어 지진의 잔해까지 100% 죽었다 저거는. 그랬는데 진짜 죽었네. 아이고, 사망감 진짜. 선생님 너무 착했어 솔직히. 근데 희생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그렇게 막 놀라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충격이긴 하다. 솔직히 설마 진짜 죽겠어 이랬는데. 그리고 클리셰거든요. 동생 만나야 된다는 그 만년필. 이게 진짜 클리셰라. 망가진 만년필 내가 가져왔어. 화장실 처리, 미안한데 내가 애들 화장실 처리했다. 그래, 그래도 지나갈게. 미안한데. 희가쌤이 남긴 거? 슬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살하지 않으라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저의 괴롭힘 당하던 애들 이제 사이좋게 지내겠지. 선생님 슬프니까. 돌아가신 게 일로 가는 게 아닌가 봐. 일단 제가 지나가서 저게 되게 큰 이벤트 씬인 것 같은데 저중 이제 애들한테 말 걸면 뭐 있을 거 같은데 또 아니네.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무너져가지고. 근데 확실히 주인공이 운이 좋은 게 이제 다 넘어가서 뭐. 아저씨 뭐예요? 조심히 가라고 왔어요. 앞으로 나아가.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사는 거 없어. 아지사이, 아사가오에서? 이름 아지사오, 아사가이. 아사가이, 아지사오. 이름 좀 독특해. 아, 힘들어. 예, 아, 넘어왔어. 예. 저장 포인트 있다. 사라진 줄 깜짝 놀랐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는 데이터를 좀 많이 저장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게 틈틈이 챕터 하나하나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로 돌아간다. 돌아가. 그래서 로드 게임 하면 챕터로 막 나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사실. 모드 게임에서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엔딩을 많이 볼수 있어. 진짜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저장할 거 그냥 따로따로. 그러면은 계속 볼수 있는데. 아, 진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어, 더워. 창문 열까요? 갑자기 더운데. 저도 가리고 창문 열자. 더워. 창문 열고. 이걸 가지고 참 됐어. 열어. 추워. 아이 더워. 아까 더워서 답답했어. 꽃을 문다.
떠난다. 아까 도장한 데서 불러온 거구나. 누구세요? 차 고장나다니. 어디가 문제인 거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일단 비켜. 아저씨 안녕. 여기 또 그래 레스토랑이야 또? 또 스토랑? 그만해 제발 얘들아.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네. 지나갈 수 없대. 얘 망가졌어? 아닌데. 맞나? 물건 사고 싶다 그래. 아, 다 샀네. 하나 있다. 뭐야 이게? 하프 실로페트 튜브토 사. 사. 복귀 사. 밑에도 있네. 거인기 사. 아싸, 다 샀다. 팔 수도 있어. 팔지 마. 근데 L폭이 복귀 이런 건 티가 별로 안 나가지고 의미가 없어. 새로 산 옷 입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선보 중에. 솔직히 이 옷이 제일 예쁠 것 같아. 아직 안 입어봤지만. 아니네. 근데 왜 누드야 안에 뭐 좀 입어. 아 흰색 분홍색 입은 건가? 건강미가 느껴지는. 안에 튜브탑에다가 그냥 배트만 앨범인 거구나. 오 야해. 저 골드 버튼 뭔데? 야우 뭔가 촌스러운데? 이거 새 옷이니까 일단 입자. 옷 지나가는데 운반 중? 근데 건강미가 넘쳐 보인다는데 건강해 보이긴 하네. 뭔가 게이바오 같기도 하고 I wanna take it to the 게이바 이거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웃겨도 그냥 입는다. 딱히 뭐 여자라서 야한 거에 감흥도 없고. 가자. 여기 무너져 있고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맞더라, 되돌아가네. 왜 온 거야 주인공은. 여러 사람 만나면서 도와주긴 했어. 여기 아니요. 여기서 건너온가? 아닌데. 7시 30분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 여기 저장한 데 맞구나. 엔장. 여기 어디야 그럼. 딴 데 있다고. 오히려 좋아. 들어오는 주얼리샵? 뭐야? 잠겼어 안에서. 누구 있어? 대박 소름돋아. 도둑 년이 가져갔나봐. 도둑 나쁜 놈. 도둑 년이래 말하는 거. 여기 카센터 들어가. 여긴가 보다. 전에 아무 퀘스트 없었길래 들어가 봤는데 맞네. 확실히 다행이다. 찍었는데 운 좋네. 야 왜? 대차라고 왔을 뿐이에요. 영업 안 하고 있어? 전원? 뭔데? 왜 하트 편지지야 그리고? 아니 귀여운 뭔가 리본 편지지. 아무튼 뭐라 써있는데. 나를 좋아한다는 내용일 거야. 아 결국 버베라들까지 가야 되잖아. 보석 가게? 그냥 잠겨있던데? 야 여기가 착하긴 한데 잠겨있던데. 개고생하러도 가봅시다. 가볼까나. 기뻐하는 게 처음이라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제? 화장실이네. 젠장 필요 없어. 우린 안 해놔. 아까 그 뭐 물건 판다는 애가 좀 물 좀 파서 줬을 텐데 계속 목마른데 뭘 못 먹이고 있어. 좀 미안하네 캐릭터한테. 젠장이 뭐 계속 쓰고 있는데 키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계속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물을 줘서 미안하네. 근데 이제 열려있을래나 이제? 근데 괜찮아. 얘는 뭐 배고프다가 죽거나 쓰러지진 않는 것 같아 딱히. 목만 마른 거고 오래 버틴다 생각보다 얘가. 괜찮아. 쓰러지려고 탈수증세 이런 거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게임이 은근 허술한데 잘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도 허술하니까 이런 느낌? 여기 가볼까? 여기가 아니래. 들어갈 데가 아니야?
식량이나 물 찾아가야 된다고? 아니면 뭐 하라고? 주얼리샵? 주얼리샵. 아까 이쪽에 있었는데. 주얼리샵. 오예 주얼리샵. 분명 이쪽 근처였어. 주얼리샵. 여기 깨진대. 여기 아니야? 차량 거기구나. 주얼리샵은 반대쪽? 주얼리샵. 여기 아니고 주얼리샵. 어디서 바닥 체크무늬 보고 들어. 그 와중에 지나가면 살짝 봤는데.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다. 들어가. 잠겨있어? 또? 큰 소리가 들려? 여기 왔었어야 되는구나. 야오이 여기 있었어. 야이노. 아무도 없어? 위험해? 구할망 생각하고 달려가. 구해야만 해 이러지 말고. 나는 그래도 인성질 계속한다. 못 들어가? 되게 부자연스럽게 우는데? 급한 부금에 비해서 내가 좀 느긋해. 일로 돌아갈 수 있네. 아이템 먹고 가. 소방관 나침반. 오예. 이 와중에 인성제. 여기 뭐 있어? 이 계단은? 뭐야, 이거 쓸데없는 거잖아. 특별한 점이 없다. 재수없게 자꾸 귀신 울음소리 뭐야 대체? 이거 다 먹으면 뭐 주나? 알 수가 없네. 여기 아니네 근데. 보석가게가 이쪽인 줄 알았는데. 이 근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가? 반대쪽? 여기 문? 안 되는데? 닫혀있네. 아씨, 안 되는데? 너무 느긋해 그리고 모션이 지금. 뭔가 애기 우는 소리 같은데. 그 더빙 잘못한 애기 우는 소리. 투니버스에서 돈 받고 억지로 우는 소리 하시는 EBS에서 그런 느낌? 일로 들어가? 들어가 도와달라 그래. 들어가. 여기 열려있네. 웬일로? 아까 못 연다고 그러더니. 아,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보니까 이 와중에 지금 인사해. 음식 먹게 되는 날 기다린다고 해. 끝? 보니까 내가 아까 여기 보면서 아까 타이밍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레스토랑 뒷문이 그거거든요? 로커 있다. 아무도 없어? 여기 로커 뒤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여기가 지금 보석가게 뒷문이거든요? 보석가게 뒷문이 레스토랑이랑 이어져 있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로 가면 돼. 내 기억으로 그래. 맞겠지? 화장실 말고 반대편. 여기? 맞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보석가게죠? 오, 나길 외우고 있어, 이제. 나 길친데 외웠어, 대박. 하도 돌아다녀서 그래, 여기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곳이야, 여기가. 급한 거 맞아, 이렇게 걸어 다녀, 주인공아. 뛰어. 여기? 들어가야 된다. 여기야? 야, 요이, 내가 구하러 왔어. 너나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들어가. 살인사건 일어났는데. 여기 아니야? 보석가게 맞는데. 본거 없고. 아, 뭐야. 책장 필요 없고. 책장에 아무것도 없었어, 내 기억에. 여기 아니면 어디지, 대체? 음악만 너무 긴박한데, 나보고 힌트를 너무 안 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쪽 문? 나무 문? 나무 문. 일로 가봐. 밖인가, 여기는? 탕비실? 여기 아이템 파밍하러 왔던데. 여기? 파손된 문? 그래도 안 열렸었는데, 여기는. 이쪽 문? 들어가. 아, 저 어디야, 내 친구, 도대체. 여기야? 여기다. 찾았다. 진짜 힘들었다. 찾는 것도 힘드네. 끝났어? 죽었어? 다쳤네. 사람은 강해져야 돼. 안 죽었어?
때려서 데려가. 위로하지 마. 가. 안녕. 빠이. 그때 그 길 알려준다고 안 해 맞죠? 야유인지 뭔지. 같이 상인에서 나가보자 했더니 때려서 데려가 하지 않는데 뭐 어디로 가야 돼? 카센터로 튀었니? 너 혹시 여기 있니? 어두워진 거 봐, 세상에. 세상이 어두워졌어. 근데 이미 폭행당했어요, 야요씨. 미안한데. 건물 황폐화된 거 봐. 대박 무서운데, 뭔가 느낌이. 때려눕히러 간다면서 어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게임 너무 길어. 레스토랑? 다시 가? 여기로 튀었나? 헬로 하이. 오늘도 준비 중입니다. 너의 인사를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난 그 자식을 때려눕히러 왔다. 자식. 여기 처음 와보는데? 뭔가? 뭔 소리가 들리는데? 뒷골목? 여기 뭐 누가 상의해? 뭐 얘기, 범죄 얘기해? 때려눕히러 간다는데 어 여기 맞나 본데? 뒷골목? 뭔가 처음 와보는 느낌이라 여기 맞는 느낌인데?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아. 느낌이 뭔가 느낌이 싸해. 들어가봐. 보석가게 쪽이거든요 여기? 피해자 있는 쪽인 것 같은데 대화 걸어봐. 그러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뭘 나쁜 일 당한 거야? 나쁜 놈한테? 봐봐. 어 여기 조사 안 해본 데 있나 보다. 잠겼어? 어 열어. 아 아까 개인 나갔네. 여기서 금방 바로 같이 갈 수 있는 걸 내가 몰라가지고 당황스럽게. 새로운 게 찾아 좋아했는데 아니었어. 똑같은 데였어. 열쇠가 또 있었구나 나한테. 근데 왜 나간 거야? 여기 왜 다시 나온 거야? 열쇠 여기 끝이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보석 가게에 도망간에 잡아야 되는데. 뒤편으로 나갔어. 뒷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근처인가? 이렇게? 처음 보는 걸? 아니 근데 카센터인데 여기. 앞으로 나아갈까 그냥? 퀘스트 안 깨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단차 때문에 못 올라가 어차피. 안 되고. 술 먹으면 이거 기운 난다 그래. 애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봐. 방구 아니고요. 애에서 꼬르륵 이러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게 너무 힌트가 없어. 그치? 뭐 어쩌라는 거야. 레스토랑? 여기? 이게 뭐야 이제 안 보여. 보여야 말이지. 황폐화된 건물인데? 무너진 건물. 이거 파란 게 있던 것 같은데. 아니네, 저장 포인트네, 세이브 포인트네. 이제 어디로 가지? 또 보석상? 또 들어가? 어, 잠겼어? 어, 아, 잠겼어? 삐쳐나갔나? 어디 갔지? 여기 넘어가? 여기? 아닌데. 나아갈까? 어떤 데라고 안 보내줄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세이브 포인트를 안 보내줄 줄 알았네. 여기 사람 있니? 아니지? 사람 그림자인 줄 깜짝 놀랐어. 아 어두워. 보여야 말이지. 여기도 아니고. 여긴가? 들어가는 데가 설마? 그냥 골목이 보이는데. 이 와중에 소방관 마친 건 귀여워. 뜬금없지만 뭔가 귀엽게 생겼어. 어디로 가야 돼? 이러지. 보석상이 500원 어쨌든 손해해. 이 황폐화된 건물에는 힌트도 없고. 여기 계단이야? 와 아닌데? 계단도 아니야. 넘어가는 데 같은데. 일로 도망친 건가? 알 수가 없는데. 레스토랑 또 들어가? 토스트랑? 하이. 어? 아 똑같은 데네. 없어. 아니 새로운 거 안 팔면 가요. 갔어요. 방해돼요. 토스트랑. 하이. 어, 준비 중이에요. 어? 아이템 있다? 파스 아침밥. 예. 내가 뭐 찾아보겠지? 나는. 어? 세면대?
필요 없어. 라디오 틀어져 있는데? 아까 틀어달라 해서 그런가 내가 전에? 여기 오면서? 여기 가게 주인한테? 여기 아니고 혼전등을 써야 되나? 하도 안 보여 못해가지고. 이런 처가 맞는 것 같은데 도망치는 게 뒷골목 쪽이 수상한데? 앞만 봐도 아무리 봐도 뒷골목이 수상한데? 여기 막 살인마도 돌아다니고 그러잖아 이쪽 근처가. 그쵸? 근데 안 보여. 앞이 안 보여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전등 켜자 안 되겠다. 뭐가 안 보여서 켜. 좀 돌아다니면서 보여야만이지. 일어나 주인공. 여기 가봐. 이쪽에 뭐 있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쓰레기통 두 개 있네. 뭐 있어? 없고 가로막길 막힌 길. 여기 또 여기 들어갔던 데 아니야? 그쵸 들어갔던 길. 여기 막혀있고 남문 열어. 아까 거긴데 여기 열어? 이상한 소리 나는데 여기서? 어 뭐라고? 난폭하게 날아서 그런지 안 열린대. 이 근처인데 그런지 뭐가 없는 거 보네. 여기 손전등이 최고야 이 아이템은. 여기? 여기가 뒷문인데 나오는 길이잖아 여기는. 이쪽 근처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 저기 저장 포인트고. 다시 들어가. 하, 레스토랑 이거 어렵다. 여기 이 보석상 있는 거. 어? 뭐 있어? 아니네. 바퀴벌레 소리가 나 무슨. 싫어. 전기 안 돌아가는 소리. 깨지는 소리인가 보고. 뭐야? 쟤 뭔 소리야? 귀신 있니? 내려봐. 여기 비춰봐. 세면대? 아 유리 깨지는 데 닿는 소리구나. 뭔 소린가 했네. 귀신 나올 것 같아. 너무 어두워. 그 공포 게임이. 여기 안 들어가 봤나? 안 열려? 얘 문이 아닌가? 안 열리네. 나가. 힘들다 힘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필요 없고 여기 들어가 봐. 안전 다 들어가 봐. 어 배 아파. 너무 급하게 먹었나 햄버거? 여기 사람 죽었던 데 아니지? 딴 데지? 여기서 이상한 소리 들려. 나무는? 낙서 발견했는데 방금 그냥 병아리 낙서 같은 거. 이게 사장실인가? 아까 그 금고 있던 데 아니야? 어 맞네. 잘못 들었어. 나가. 아무렇지. 도덕사에서 헤매는 게 맞다는데? 애매하고 헷갈리는데. 여기 좀 더 둘러보고 없으면 나가자. 뭐가 없으면 그냥 단호하게 나가. 여기 이 게임의 특징은 막히면 나간다. 아 근데 문이 헷갈려가지고. 일단 여기로 나가봐. 아니면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잠겼어? 아씨 잠겼네. 여기로 나가봐. 여기 막혔고 화장실 여기에 뭐 없는 것 같고. 이제 공포 게임 분위기야. 뭐야 대체. 무서워. 헤어터문 닫혔고. 나가 으시시. 으시시. 이쪽 맞나? 여기? 골목? 갔던데 이거. 레스토랑. 그렇죠. 여기 뭐 숨었나? 안녕? 요리사. 여기 아니야. 손님으로 위장이 있나 혹시? 일단은 여기 나가봐. 제 로커 지금 뭐 할 거 없으니까. 아저씨 죄송해요. 때렸네 내가. 아저씨 하이.
광고 준비 중. 손님 있었던 것 같은데 귀신 본 거임? 왜 아무도 없어? 작업반으로. 여기 라디오 소리 들리는데. 예사실에 못 들어가. 남자 화장실인가 보다. 자꾸 여기서 헤매고 있어. 여기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밖이라는 건데. 여기 아닌데. 여기 뭐 있나? 쏟아진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독상이 500원 손해. 왔던데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락날락 거려. 무서워, 우리 분위기. 어두워가지고. 아, 이거 뭐야 대체. 야, 너 뭔 일 있었니? 보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데. 네가 나가는 길을 알려줘. 아니, 그 새끼 잡을, 그 새끼래. 근데 그 새끼라고 할만해. 그 녀석 잡을 공간, 그 공간? 거리? 장소를 좀 알려줘. 힘들어. 동선이랑.